부야. 모두 함께 오! 이야기를 만드는 모듬 동화 게임. 옛날 옛적에. 오호! 오호! What's up, 과연 time? 우리가 저걸 음지화를 만들지 않을까? 야! 만 8세 이상! 야, 동화 같은 게임이야. 우리는 잔혹 동화가 될 거야, 형. 이야기 카드는 11에서 동화는 원래 잔혹 동화였어. 만큼 나눠 주세요. 다만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옛날 옛적에. 호! 그리고 결발 카드를 한 장씩 받으세요. 이야기 카드를 한 장만 뽑아서 이거 잔혹 동화도 만들 수 있을 걸?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을 첫 번째 이야기 카드니까 시작 플레이어로 어, 괴물이면 딱 저러면 마군형이 먼저 이건 뭐 델로가 먼저 해야겠지. 저건 마군형이 먼저 아유 델로야. 아유 델로가 한 괴물이지. 돌파리 약장소의 보물은 그의 가마솥이었어요. 가마솥에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개새끼들. 멋진 약을 만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재 중에는 가마솥. 꽝꽝나무도 있어요. 꽝꽝나무. 꽝꽝나무. 꽝꽝나무 시키듯이 까먹었나 보네. 꽝을 찾아가. 지가 들키고 지가 아니 뭐지? 뭐야? 들고라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하다가 손에 든 카드를 말할 때마다 카드를 냅니다. 여기서 주의. 한 문장에 최대 한 장만 낼 수 있어요. 하나? 대신에 여러 문장을 말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다 버리고 결말 카드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지만 오. 이야기의 큰 줄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며 억지로 카드를 내지는 마세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러니까 재미예요 어디까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까지나? 아니 난 이겨야겠어. 아니 이제 아니 보드 게임의 본질을 모르는구만 저거. 왈두쿤님 게임은 네. 이겨야 재밌어요. 뭐? 차례를 스스로 맞췄을 때는 손에 든 오빠부터 큰일 났다. 아니 이거 에바 보드 게임의 모토는 다 같이 즐기자야. 셧업. 내기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치킨 몰아주기. 가능하면 자신. 아 뭐야? 인생을 그러면은 이거 패스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 스토리에서 이어가는 거야? 그죠? 아니야 이거 결말 카드가 있어. 끝까지 보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어서 가는 거네. 그죠? 그럼 개같이 짜임새 짜면은 아니 그놈의 치킨 내기는 정말 좋아하시네요.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례를 필수죠. 그게 제 합동 방송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1위에게 제가 치킨 하나 쏘겠습니다. 전라 맛있어. 와 그럼 이거 그럼 형 잠깐만 이거 스탑해봐. 스탑해봐. 예예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지가 배가 너무 고파서 가마솥에 노인을 넣고 끓였는데 살아 움직여서 도망갔습니다. 네. 거지는 너무 슬펐습니다. 네. 왕국으로 도망간 할머니 이제 그 노인을 잡기 위해 공주를 납치했습니다. 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결국은 너가 있는 카드를 모두 소진을 해야 돼. 말이 아, 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결말 아. 카드가 이 게임을 끝내는 유일한 방도거든요. 그 어, 결말 오케이. 카드를 잘 써야지. 마, 존나 말도 안 돼. 갑자기. 근데 결말 카드를 억지로 쓰면은 안 끝나는지. 있습니다. 방에 성공하면 방에 성공한 사람의 차례가 됩니다. 마지막은 결말 카드로 끝내야 된다고. 차례를 마치고 이야기 카드 한 장을 받는데 스스로 차례를 맞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 스스로 맞춰야지. 아, 스스로 맞춰야지 한 장을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자녀들이 없었는데요. 어 잠깐 이거는 왕의 자녀는 왕자일 수도 있고 끼어들었다. 수도 있는 거라서 왕자로 방해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다만 아 합당해야 되는구나. 아 왕의 자식이 꼭 왕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친구들이 합의하거나 투표로 결정해서 이 방해가 적절한지 그래서 재밌어 이거. 적절치 않은 방해라면 방해를 시도한 사람은 아 방해를 막 하면은 두 장 뽑아가야 되는구나. 카드 두 장을 그렇죠. 페널티가 있네. 중요합니다. 왕은 슬하의 자녀가 없다가 늦둥이로 공주가 하나 태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카드를 낼 수가 없네. 미안해요. 자 저런 식으로 되지. 그 도대체 너가 멘트를 못 끝내겠다면 가져가야지 뭐. 두 장 두 장. 일부 카드들은 정해진 단어의 기능으로도 쓸 수 있지만 현재 차례의 이야기꾼이 특정한 카테고리의 카드를 냈을 때 방해하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인물 카드를 냈다면 이런 카드로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꾼이 말한 단어가 바뀌지만 방해의
성공한 것이 되어 이야기꾼은 이야기 카드 한 장을 뽑고 강제로 차례를 마치고요. 방해에 성공한 사람이 새 이야기꾼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해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먼저 낸 사람만 방해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요. 늦게 낸 사람이 딱히 받는 벌칙은 없어요. 죽은 마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공주는 이번에는 드래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도끼를 들고 아까 전에 공주가 드래곤이랑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 공주도 죽었구나. 아 맞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 진행이 안 되고 부수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이야기가 터무니없거나 카드를 내기 위해 단어만 나열하거나 또 이야기가 막혔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하면서 너무 오래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거 다 반칙이거든요. 이럴 때는 모두가 상의해서 또는 이번 카드를 유효하자 또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카드는 유효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강제로 끝나기로 했으면 이야기꾼은 이야기 카드 한 장을 받고 차례는 왼쪽으로 썸네일이 좋은 이야기 멈추기를 위해 끼어든 사람의 제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뭐 닌자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죠. 다만 그 닌자가 너무 뜬금없으면 곤란하죠. 난 이미 썸네일 다 생각이 났어. 사실 공주는 닌자였어요. 난 스폰지밥 패러디 할 거야. 공주 이전에 누가 있었어. 근데 죽었어. 끝이야. 더 슬퍼졌어. 난 그거 썸네일로 쓰게. 뚱이네. 갑자기 힘이 센 거인이 됐어요. 그리고 돌팔이 앞장수는 아 불타한 궁전을 이 기회에 내 힘으로 복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생긴 조개 이야기. 했더니 갑자기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그 마을은 다시 네 저렇게 이제 결말 카드가 있는 겁니다. 자 대충 모든 이야기 카드를 모두 버렸다가 결말 카드를 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들 이해하셨죠? 네네 됐다. 하나씩 가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다들 모이셨네요.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그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오늘의 멤버는 자, 보드 게임 멤버. 오늘의 멤버 왈도쿤, 장마군, 라디우, 델로 통과 그리고 플레이님 총 6명이서 오늘 옛날 옛적이라는 보드게임을 한번 해볼겁니다. 예! 와! 자 다들 뭐 룰은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러면은 옛날 옛적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없어! 자 카드를 나눠주기에 앞서 예. 누가 먼저 시작할지 이야기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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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한번 자, 뽑아서 그 사람의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 포만이 내려주세요. 자,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의 뭐 카지노에서 10년이란 거 같아. 여기서 알트 여기서 알트 누르시면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알트? 알트. 된다 된다. 탈출. 탈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 근데 인물 카드 따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할지 보여주고 이제 인물 카드를 다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순서 정할 때? 사건이 아니라? 인물 카드는 이 이야기 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할 때 인물 카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가장 탈출하고 어울리는 사람. 탈출? 그러니까 이미지? 그 탈출이랑 어울려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이랑 닮아도 되고. 그림? 그림이랑 닮은 거 그나마 왈도쿤 아니냐? 뭐? 내가? 모자 쓰고 있지. 모자 쓰고 있잖아. 아, 내가 뭔지 알아고? 형 저거 더빙 한번 해줘 봐봐. 뭐 어떻게? 아이 미안해 봐줘. 잘하네. 자 카드 나눠드릴게요. 왜 안 와요 좀? 더우네. 카드 다섯 장 그 델로님 가져가시고요. 아 저 예 가져갈게요. 와 신기하다. 다들 가져가면 되나요 다섯 장? 가져갔어요. 자 각자 나눠드릴게요. 아 오케이. 이거 하나가 우와. 아니라 이거 네 개하고 이거 하나 아니에요? 슈. 아 결말 카드는 따로예요. 뭐야 누가 다 갖고 갔어? 나 카드 어디 갔어? 자 이거 이거 한 장씩 어떻게 가져가? 아, 제가 드릴게요. 하나, 이거 어려운데? 넷, 다섯. 이거 드로우 이거 뭐야 하는 거는 다 도쿤 형이 하라고 해. 뭐지 이거 다섯. 무슨 의미? 어 됐다. 자 그리고 결말 카드 각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기야 직접. 아 네네. 뭐지? 넷, 다섯. 카드가 복사가 되는구나. 이거 왜 이렇게? 뭐지 다섯 장 이상인데 뭐지 이거? 엉망이야. 하나 둘 셋 넷 나부터 한다고? 저 결말 카드가 이상해요. 아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뒤집어도 안 보이는데요? 저기 카드 한 장씩 가져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거를 꾹 누르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터치 오 터치 오케이
아니, 터치하듯이 가져가면 됩니다. 저 도쿠님. 네. 저 결말 카드를 뒤집었는데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 뭐지? 네. 갤로님 그 복수 엔딩이라고 아세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보임. 진짜 안 보임. 봐봐. 그러면은 맞네. 이거 커버 카드잖아. 아, 그런 거구나. 다시 가져감. 이거 어떻게 뒤집어요? F를. 아, 그러네. 아하.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 주시면 돼요. 딜리트? 호! 렛츠 고. 자, 그러면 그렇구먼. 잠깐 저도 일단 잠깐 없는데요. 가져가세요, 하나씩. 이 카드는 어떻게 뒤집냐? 이 카드 어떻게 뒤집냐요? F 그 거기 올리신 다음에 F 누르시면 돼요. 아, 감사해요. 마우스 올리시고 F 누르면은 뒤집을 수 있고요. 드래그로 해서 다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집을 자, 수 있습니다. 아, 라디오 저게 아하. 이제 좌클릭이라는 거야. 일단 1분간 라디오님 카드 몇 개예요, 이거? 몰라 이게. 아니, 이게 카드가 복사하게 줬네? 몰라 나 복사했어. 나 분명히 다섯 장 줬는데? 몰라 카드가 지 혼자 복사되던데? 일단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됐네. 된 건가? 나 너무 많은데? 너 인물 카드 다섯 개랑 그 저기 결말 카드 한 개 맞지? 인물 카드가 어렵다. 4개인데? 아, 조졌다.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나는 뭐... 카드 나눠 주는 걸 잘했어야지. 야, 나는 뭐 카드가 야, 다키스트 던전이야? 왜 다 싹다고요? 나는 이거 원턴 컷 낼 수 있음 지금. 원턴 컷? 야, 무슨 유리왕이냐? 나 지금 나 풀콤보 쌉 가능. 아, 근데 할 만하다. 그러면은 다들 대강 그러면은 그거 보셨죠? 왈도쿠님 먼저 하고 오른쪽 왼쪽 정합시다. 아,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래요, 통강님. 아, 오케이, 무조건 왼쪽. 무조건 왼쪽으로 아하. 이렇게 그러면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네. 보기 좋다. 오케이. 편리해서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순서 오케이. 와, 펜으로 그릴 수 있어. 그럼요. 어디 뭐 그러면은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역사 너무 거슬리네. 아, 그리고 이 게임은 중요한 게. 이야기 화자는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한 사람은 늘 옛날 옛적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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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저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그럼 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옛날 옛적에. 자, 옛날 옛적에. 뭐야, 뭐야? 됐다. 큐. 아, 결말 카드를 두 개가 라디오 씨가 그려주신 거야? 두 개가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자, 옛날 옛날에 아주 먼 옛날 머나먼 왕국에서 어느 한 개구리가 울고 있었어요. 야, 개구리 왜 울고 있는 거야? 어, 너무 슬프다. 개굴. 아, 존나 슬프다. 개굴. 용차. 이 개구리는 왜 그렇게 슬펐냐면. 마녀의 저주를 받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은 채 갇혀 있었던 거랍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비치! 개구리의 모습이 사실 본래 모습이 아니었던 거. 위치 이즈 비치! 사실 좀 듣자 좀 얘들아. 개구리의 진짜 모습은 말이었어요. 오 개구리의 진짜 모습이 말이었어? 어쨌든 금수였네.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말이 개구리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원래 엄청 날쌔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보는 걸 정말 꿈꿔왔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다음 사람 해주세요. 아, 나 막혔어, 씨. 갑자기 내 차례가 된다고? 왈도쿠님. 네. 그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이야기를 끝내시면 뽑고 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 원하는. 한 장 버릴 수 있어. 근데 저 안 버릴래요. 아, 아 오케이. 하나만 버릴. 안 버릴래. 와, 미쳤다. 오케이, 세 장 잘 털었다. 해보세요. 플레이상 기억 안 나면 패스해도 돼요, 바로. 지금 이야기가 그거지. 잠깐만. 이카맨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저주받은 개구리.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말이었다, 그 말. 그치, 그런 거지, 이제. 근데 그거 있어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갑자기 뭐 닌자가 나타나서 다 썰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 룰스팀 됐으니까 지금 계속 진행해보죠, 일단. 해보시죠. 그리고 남이 이거 이야기 진행할 때 껴들지 말자. 그래. 그 마녀 적당한 선에서는 껴들어도 돼. 근데 너무 이제 귀. 네, 말씀하세요. 마녀가 지금 가둔 거죠? 예. 개구리를. 원래 모습으로 개구리 모습으로 가둔 거죠. 개구리가 그러니까 마녀가 이제 개구리를 말을 개구리의 모습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그렇게 아~ 가둬 놓은 거였는데 잡아먹으려고 막대! 이게 마녀가 어? 막대! 어 끼어들기 오케이 사물 끼어들기 내가 지금 순서를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다가 좀 배치해두자 안 보이니까 아하 자연스럽게 보여야지 어어 편해요 그 어? 필드가 너무 작아요? 어, 필드 이거 끼어, 끼어들면 제가 카드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쇼 카드를 가져가야지 오케이 쇼 끼어들기 흑임 여튼 음식을 네, 만들기 위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위해? 아니지 사물인 음식은 그대로 쓰는데 내가 끼어들었으니까 이 음식을 나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돼. 그래가지고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 가둔 게 아니라 가둬놓고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어. 음식이 나오는 날이었어. 하지만 슬픔에 잠겼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어. 아. 오. 어 갑자기 슬퍼서. 슬퍼. 그리고? 그리고. 슬퍼서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어 안 먹고 있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멀리서 쿵. 쿵 어? 쿵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진동. 오 마이 갓. 바로 며칠 굶어서 배가 매우 고픈 광폭한 거인이었어. 광폭한 거인. 와. 즉 음식 냄새를 맡고 지금 여기 온 거지. 어. 거인 됐다. 어, 그래 가지고 개구리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을 부셔 버리면서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오. 아, 잠깐. 와, 근데 되게 어렵다. 잠깐. 통관님. 개구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원래 말이었는데 변하잖아. 개구리의 모습으로 갇힌 거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네. 맞네. 네. 감옥 이거는 가져가셔야 돼. 두 장 가져가셔야 돼. 아 맞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오 예리. 아주 이야기가 엉터리구만 이거 안 되겠어. 엉터리구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야기 스토리인 해주면 되나? 어 뭐 네가 뭐 어울리는 걸로 하면 돼. 예. 자 그래서 여튼 원래 말이었던 개구리가 마녀의 힘으로 개구리의 모모에 갇혀 있는데 그 마녀는 그 개구리로 음식을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 마녀는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슬펐던 와중에 갑자기 배고픈 거인이 나타났는데 어. 그 거인이 산을 넘어서 오, 이제 마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마녀에게 이제 마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야, 이건 뭐? 말해야 돼요? 아,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야, 너 말할 겁니다. 뭐였어? 이야, 이건 뭐? 아, 말할 겁니다. 야, 너 말할 거예요. 당하고 뭐였어? 아니, 말할 건데 아, 끊지 마세요. 좀 말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개구리가 네. 음식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개구리를 음식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 개구리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뭐 그렇죠. 네, 개구리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잠깐. 근데 그 개구리 바로 죽어버렸어요. 뭐야? 그 거인을 잠깐만.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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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하고 죽어버렸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일단 도쿤 형이 끼어들었으니까 나 한 잔 가져갈게.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도쿤 형 이어서 가 그러면 아직 거인이 죽어버린 거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개구리가 죽었어 개구리가 죽어버렸어요 야 걔 주인공 아니었어? 주인공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죽었잖아 그 여기 세 가지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페이크 주인공 형님 생각해보세요 요즘 트렌드 주인공 죽여버리는 게 트렌드 주인공 초반에 죽여버려야 돼요 트렌디하네 주인공 탈락 역시 최신 동화답구만 아 어지럽네 그렇게 해서 그래 왈도쿤 해봐 졸라 힘들걸 개구리 거인은 죽어버린 개구리를 보고 좀 안타까운 나머지 왜 이 개구리가 아 왜 이 개구리가 저주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그 저주를 건 마녀를 찾으러 갔어요 아 이게 방해 끼어들기 카드여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아니 진행이 끼어들긴 못 쓰지 않나? 아 없어 못 쓴다고? 못 써 아 못 써요? 무조건 끼어들기에만 쓸 수 있구나 방해 카드가 스토리 진행할 수 있던 거였나? 일단 가져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왼쪽으로 가면 또 플레임 형인데? 엉
어 그래서 거인이 그 죽은 개구리가 죽었잖아. 갑자기 죽었잖아. 그렇죠. 죽었지. 그렇죠. 갑자기 저주 받은 개구리 죽었죠.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그 개구리의 원래 모습을 변신을 풀어주려고 모험을 나섰어요. 모험을 나섰다. 이거 어떻게 똑바로 나요? 저 이거 돌리면 돼요. 돌려서. 됐다. 변신을 풀어주려고 모험을 떠났다. 어, 그쵸. 거인이 주인공이었어. 잠깐만. 뭐야? 모험을 떠났다는 건 내가 말했어. 뭐 갑자기? 아,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끼워들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님? 아, 그러니까... 모험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되나 이거? 어, 떠났다는 거가 되긴 하지. 그 말이 되잖아. 길을 떠난 사건. 자, 할 수 있다. 그쵸. 사건 중복이니까. 야, 씨, 이거 너무 막장인데 지금. 그렇구나, 델로야. 길을 떠났구나. 자, 자, 이번 차례야. 해봐야 돼. 나 이거 카드 언제 줄었지? 잠깐, 플레임 형. 어? 왜 길을 떠났다고 했지? 아니, 그 개구리의 원래 모습을 돌려주고자. 아, 죽은 개구리의 원래 모습을 돌려주고자 거인이 이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는 와중에 이제 그 거인의 형제 아니 거인의 이제 누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인의 누나가 있었고 거인의 누나를 만나게 된 거야. 네, 그 거인의 누나에게 이제 개구리를 보여줬더니 저 잠깐 이야기 수정 좀 해도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수정은 여기서 말이 되는 선에서 누나를 해야 돼요. 만난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누나를 어디서 만났다라고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델루님 정확히 말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있죠. 그 장소에 해당하는 사람이 카드가 있을 수 있으면 그 끼어드는 거예요. 아, 알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돼요. 이제 누나를 만났는데. 야. 자, 라디우씨. 자, 저는 여기까지 한 장 가져가겠습니다. 아, 가져가세요. 네, 저 누나를 만나는 대에서 끝난 거임? 어, 끝났죠. 네,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네, 개구리를 들고 갔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여행 간 건가요? 그거까지 말 안 했죠. 개구리의 변신을 풀어주고자 하니까 당연히 들고 간 거죠. 개구리를. 아, 들고 갔구나. 개구리 시체를 들고 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갔구나. 누나를 만난 거예요. 그렇구만. 내 차례인가? 네. 누구지? 라디오 씨. 라디오 차례예요. 라디오 차례. 그 누나를 만난 장소는 숲에 있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아, 오두막. 이렇게 두 개 한 번에 못 내지 않나? 아니, 야, 너무 상이잖아. 숲에 있는 오두막. 야, 이거 에바인데. 한 문장에 두 개 못 넣어. 아니야, 이거 대면 게임 개소지. 한 문장에 두 장씩 못 넣어요. 그럼 숲까지만. 그러니까 한 문장에 무조건 하나임. 여기는 숲이었어요. 아, 여기는 숲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없다.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여러 문장. 그거 나 뭐 그거 못 주나? 나한테 그 방장 못 주나? 나 이거 정리해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문장을 카드 하나로 하는 건 괜찮은데 한 이제 여러 카드로 한 문장을 하는 건 안 돼. 아, 오케이. 좋다, 호스트 좋다. 그러니까 지금 됐. 뭐야? 패 킹 두 개 있다고 킹 한 번에 내면 안 돼. 하나만 내야 돼. 그래. 아, 이제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아, 어차피 처음이에요. 맞아. 보드 게임은 다 즐기자는 거니까. 맞아.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아, 근데 나 지금 감 잡고 있어 나. 오케이. 아, 넓다. 좋다. 아, 넓다. 이런 식이지, 그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좋다. 맞췄네. 잘 됐다. 오케이. 자, 아무튼 라디오. 숲까지 갔어. 숲이야. 오케이. 누나를 숲에서 만났어. 숲에서 만났답니다. 누나는. 저주받은 가마솥으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잠깐만 내가 설명해줄게. 아니? 자, 설명해줄게. 여러 문장으로 카드 하나를 내는 건 괜찮은데 한 문장에는 그러니까 카드 하나는 무조건 한 문장이어야 되는 거야. 문단을 내야 돼. 문단을. 가마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왜 끓이고 있었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죠. 왜 끓이고 있었냐? 그 누나는 누나가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서 약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 약을. 불법 제조를. 잠깐. 근데 끼어들기? 근데 그 누나가
미쳐 있었어요. 와! 그렇네. 미쳐있네. 누나 미쳐있네. 누나가 미쳐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개구리를 도대체 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싸웠어. 갑자기 거인이랑.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개구리의 계모였던 거야. 잠깐만 이게 개구리의 계모? 개구리의 계모? 개구리의 계모였다고? 그 개족보네? 말이 잠깐만요. 잠깐 말이었어? 아 잠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말이라며. 누나가 이 누나의 종족이 뭔지 얘기했어. 왜 말도 계모가 있을 수 있지. 이 누나의 종족은 얘기. 계모가 말이 근데 말이잖아. 플링사. 아니 근데 말인데. 잠깐만. 아니, 말이 안 되긴 한다. 거인이랬잖아. 거인. 아 맞네. 거인인데. 아 왜? 야 말에 계모가 거인일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가져갈게. 말에 아 이거. 아 잠깐만. 그거, 잠깐만. 자, 우리 버리시고 새로운 이야기 카드 가져가셔야 돼. 아 오케이. 야 아니 우리 이거 회의를 한번 거치자고 했잖아. 이런 건. 아 회의를 누가 봐도 포부로 갈리지 이거. 아 그래 오케이. 야 이거 어느 누가 옛날 옛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엄마 나 다른 동화 읽을래요 이거 한다고. 우마 모습에 어머님이 두 분이라 좋겠어요. 마마 뭐해? 어? 언제 끼어들 거야? 아 나 존 나 니에 아 야 이게 운이 없는 게 나도 참 끼어들고 싶은데 내 카드 카드가 없나 봐. 카드가 없다? 아 그래서 지금 나 지금 되게 속으로 되게 화나면서 아 이거 이야기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계속 가만히 듣고 있어. 일단은 플레임상 진행 플레임 형 진행하는 거 저 듣자 이제. 오케이 플레임 형님 진행하세요. 진행 끝났잖아. 저 끝나서 지금 카드 두 장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통깡이 씨한테 넘어가. 통깡이네 통깡이. 이게 개모 카드가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쓰는 거예요? 버리는 게 말이 안 맞으니까 버리는 게 우리가 버리고 다툼까지만 하자. 다툼까지. 지금 거인의 누나를 숲에서 만났는데 그 누나가 뭔가를 끓이고 있었고 약을 끓이고 있었대. 그걸 끓이는 이유는 저주 받아 가지고 미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낫게 하려고 끓이고 있었다. 그렇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은 누나가 가마솥에서 저주를 낫게 하는 약을 끓이고 있었는데 누나가 미친 상태였고 거인한테 그 남자 남동생 거인한테 개구리를 왜 뭐 본래 모습으로 돌려주려고 하냐고 싸우고 있었대야. 그렇다. 정확한 정확한 정리 감사하고요. 누나가 미쳐가지고 개구리를 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는지. 그럴만해. 그게 뭔 개소리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 그거야. 그렇게 둘이 다투면서 싸우면서 정신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사이에 늑대가 나타나 개구리를 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말이 된다. 야 이거 재밌다. 갑자기 개구리를 물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그 거인과 누나는 늑대를 쫓고 그 늑대를 잡기 직전까지 왔어요. 잡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 늑대는 마법을 써서 날 수 있는 마법 늑대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잠깐만 마법 늑대라고요? 와 잠깐만 온라인 늑대 잠깐만 마법 늑대 귀여웠거든요. 야 늑대가 난다고? 늑대가 아니, 난다요. 잠깐만 동화니까 가능은 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아니 오케이, 이미 오케이. 뭐 마법이랑 뭐 다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잠깐 실은 날 수 있던 게 아니라 눈이 멀었었던 거죠. 아 날고 있다고 착각했던 야, 거야. 그치 눈이 먼 상태여서 본인이 날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눈이 먼 늑대였던 거예요. 야 불쌍해 장님이네. 눈 멀었는데 개구리 어떻게 찍었어. 냄새 늑대잖아. 자 눈이 멀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임 형 진행. 잠깐만 나 뇌정지옴 어떻게든 끼어들긴 했는데 그 다음 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는 자토이치 늑대였네. 그치 자토이치 늑대인 거지. 야, 주혁이 이제 늑대로 변한 거야 지금. 하지만 늑대는 이거 고조 사토루다. 늑대는 눈이 멀었지만 뛰어난 후각과 발빠른 그 스피드로 개구리를 낚아채는 데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늑대는 계속 앞으로 그 거인한테 도망가야 되잖아. 거인한테 꼭 네, 도망가야 돼서 막 앞으로 전진을 했는데 그 앞에 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거야. 폭풍이. 폭풍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니 형 이렇게 아니, 잠깐 아니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리거나 아니면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가고 버리는 거. 아, 한 장 무조건 가져가야 돼 형. 아, 한 장 그리고 하나 버리세요. 한 장 가져가고 이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아,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수중에 돼요. 있는 카드 중에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 살리겠다. 그 플레임이에요. 아. 근데 저 사건에서 어차피 저 이거 쓰겠습니다. 뭔데? 아. 사건? 아 뭐야 구했어? 일단 출? 아무것도 안 버리겠습니다. 어, 재밌네. 그 폭풍에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아이고. 개구리를 구출했어요. 아, 그래서 구출했어. 아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늑대가 다시 뺏겼구나. 그렇죠. 근데 응? 그, 그래가지고 어 괜찮다. 다시 빼앗았습니다. 개구리가 뭔데 그렇게 다들 그래서 야 개구리 야 이거 완전 야 이거 영웅이야 이 정도면. 야 대체 진짜 장난 아닌데 시체 가지고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개구리는 죽은 주인공이네. 그리고 개구리는 지금 물려가고 그리고 위에서 떨어져서 캐치당하고 이러면서 심장이 마사지가 되어서 깨어났어요. 아니 씨발 살아나 여기 있어. 아 죽은 게 아니었다고? 아 사실 동면이었던 거임. 아니다 개구리가 구출된 후 개구리 구출된 후 장난이었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좀 합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에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스토리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차례군요. 네. 에바. 아니 시체놀이가 안 되네. 자 그럼 제 차례입니다. 예. 그렇게 폭풍을 빠져나온 늑대였지만 늑대는 폭풍을 빠져나오는 과정에 다치게 되었고 어? 아, 이제 늑대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좆구리 버릴 생각입니다. 세상에. 자, 그렇게 죽었잖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다친 네. 늑대가 잠깐 쥐밤. 사실 다친 줄 알았지만 그게 다친 게 아니었죠. 자, 아니었던 거임. 그러면 뭐가 밝혀진 거야? 사실 밝혀진 건 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자. 아유 가져갈게요. 자 그렇게 와, 늑대는 그렇게 늑대는 길을 따라 이제 그 개구리를 먹기 위해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아니 개구리 구출됐다고. 구출됐다는데? 그래 구출됐으니까 걔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아 다시 먹으려고? 거인이 가져간 건데 갑자기 늑대가 왜 갖고 와? 아 거인이 구출했다고? 거인이 구출했잖아. 그렇지 늑대가 그러면은, 원래 훔쳐가려고 했다가. 자, 그러면 그 벨로님 아니야. 아 이거는 스토리에 걸릴 수 있었잖아요. 잘못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아 이거 자. 내리시고 두 장 가져가세요. 아니 두 장은 끼어들기 잘못하면 가져가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럼 한 장 가져가세요. 뭐. 아 오케이. 야 이거 완결될 수 있냐? 아니 대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대하서사시야. 야 잠깐만. 늑대 다친 것까지예요. 자 잠깐만. 우리 이거 한번 스토리 한번 싹 정리하고 가죠. 오케이. 자 오케이. 제가 정리할게요. 말이었던 개구리가 마녀의 피해로 입내 개구리를 몸에 갇히게 되었고 그 마녀는 네. 음식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 네. 마녀는 슬픔에 잠겨서 개구리를 목재 못하는 와중에 거인이 나타나서 그 개구리를 먹으려고 산을 건너가는 와중에 개구리가 살아있었지만 갑자기 뒤지게 되었고 갑자기 이제 그 길을 떠나는 와중에 그 거인의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숲으로 네. 갔는데 그 누나가 가마솥에 그 저주를 풀기 위한 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네. 누나는 저주로 인해 미치게 되었고 갑자기 네. 남동생이 멱살을 잡더니 야 개구리를 왜 살려 씨발 하더니 늑대가 그 싸우는 걸 보고 아 이마다 하면서 그 개구리를 낚아챘고 알고 보니까 그 늑대는 눈이 멀은 이제 장님 늑대였고 폭풍에 휩싸이게 되어서 그 거인 늑대가 다시 개구리를 가져갔는데 늑대는 다쳤다. 그렇죠. 요약 좋아요. 요약 좋아요. 다친 건 늑대야? 끼어들기 카드가 근데 네, 다친 건 늑대. 애매하다. 끼어들기 카드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전 카드 아예 무효를 시켜 버리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갑자기 눈이 멀었어. 이렇게 끼어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전 카드를 무효화하는 거죠. 끼어들기가. 그렇죠. 아니 이야기의 화자를 변경하는 것뿐이지 무효가 되면 안 돼요 이 카드가. 근데 지금 우리 진행이 이걸 무효시켜. 규칙이 무효화 시키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카드를 그럼 왜 낸 거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효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덮어 씌우거나. 어렵네. 괜찮아요. 얘기가 되면 됩니다. 이야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끼어들기를 하면서 그 전에 카드를 같이 자기 스토리에 이어서 갈지 아니면 그냥 무효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갈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재밌는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찌 됐던 간에 옛날 옛적에는 모두가 즐기는 게임이라서 뭐가 됐든 됩니다. 이야기 상관없이 화자만 바꾸는 거라고 아까 전에 영상 봤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해보죠. 지금은 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금 어차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미. 네, 그래서 늑대는 다 쳤고 개구리는 그 거인이 구출했다. 어허. 이제 라디오 차례다. 내 차례. 다친 늑대는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 늑대가 이제 주인공이야. 휴식을 많이 취한 늑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평범한 오두막이었어요. 오마이갓. 오, 잘 줬다. 요, 괜찮은데. 아주 완벽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드 하나. 예? 잘해. 야, 이거. 야, 마구야, 네 차례야. 우리 좀 귀담아서 이제 들으려고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야, 끝났어.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저기 장마군의 부산을 봐봐. 야, 옛날 옛적인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가 봐. 이거 그러면은 디유님이 스스로 이야기 끝났으니까 하나 가져가신 다음에 하나 버려도 돼요. 버려도 오케이. 버리거나 가지고 있거나. 결말은 못 버림. 결말은 못 버림. 이거 버림. 어떻게 뭐지? 거다 나. 자, 장마구님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오두막까지 갔어 늑대가.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두막? 아이고야. 야, 근데 잠깐만. 왜?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디오님. 뭐입니까? 장님 늑대가 어떻게 오두막을 발견했죠? 마음에 눈으로 본 거겠지. 어떻게든 본 거 아닐까. 지금 거인 아니었어요, 늑대, 주체가? 아까 늑대 뭐 냄새랑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 않았나? 그렇지. 맞아. 야, 근데 냄새랑 감각으로 개구리까지 물어갔는데 오두막을 못 찾을 리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풀어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래서 그랬다. 그러면 말이 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허락하겠습니다. 저희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늑대가 그렇게 보이는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몸을 느낄 수 있다면은 지가 난다고 왜 착각해? 그만큼 빨랐던 거 아닐까? 미쳤나 보지 걔도. 미쳤나 보지. 미쳤나 보지. 얘도 마탱이 갔나 보지. 마탱이 갔나 보지 말이 안 되잖아. 혼란하다, 혼란해. 야, 마구니 좀 알아보고 해 봐. 아, 마구니 형 차례야.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해야지. 나는 뭐 상관없어. 정리된 거야. 정리됐어. 아, 오케이. 끝. 오씨. 와, 자 보자. 와. 야, 지금 야, 이 다섯 명이 쌓아놓은 이 거대한 장님들께 떠오르지. 내가 치워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근데 이거 그것도 있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연습 게임이라서 말 안 되는 거 좀 많거든 지금 중간중간. 어차피 이거 개판됐어 지금. 연습 게임이다. 1쿨은 버려. 1쿨은 버려. 어차피 2쿨부터야. 2쿨? 애니 1쿨 버려졌어. 자, 우리 늑대 사투르는. 야, 그래. 사이버펑크는 게임은 별로였어. 맞아. 원래 그래. 늑대 사투르 씨. 자, 우리 늑대 사투르는 오두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케이. 나댕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코를 킁킁 거리면서 늑대가 당도한 곳은 오두막에 있는 자그마한 부엌이었어요. 부엌. 이제 먹나? 드디어 먹나? 그렇게 부엌에 당도한 늑대는 극심한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을 느낀 늑대는 이리저리 코로 그리고 입으로 여리저리 부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 사이에서 음식을 발견해내고 허겁지겁 먹었지만은 아쉽게도 그거는 상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중독된 음식을 먹어버린 바람에 통증이 느껴진 늑대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겁을 먹기 시작한 늑대는 서둘러 오두막 밖을 빠져나갔고 어느새 달려보니 들려온 곳은 물소리가 느껴지는 강이었습니다. 야, 끝나겠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잘해? 끝나겠는데. 야, 원턴클 나냐 진짜? 야, 방해할 게 없어 나 지금. 나도. 강으로 도착한 늑대는 서둘러 그 음식을 어떻게든 간에 해독하기 위해 그리고 음식을 개어내기 위해 강에 있는 물을 먹기 위해 강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그렇게 헤엄을 치면서 물을 먹으면서 개어내려던 차 갑자기 늑대 앞으로 무언가 물에 흐르던 장애물이 턱 하고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어떤 옷이었고요. 그 옷을 잠깐만! 아이고야. 헉! 열쇠자. 그건 옷이 아니라 열쇠였어. 헉! 아니 정확히 어떤 열쇠? 그 비밀을 풀 열쇠야?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열쇠야? 그 오두막 창고 열쇠였습니다. 창고 열쇠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왜 뭐예요? 하지만 그는 열쇠였어. 그리고 오두막 창고 열쇠였어. 열쇠를 얻었어요. 그럴 수 있지. 어. 늑대가 오두막 창고로 가서 그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어요. 네. 예. 그곳에서 반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헉. 아픈 와중에. 예. 아, 아픈 와. 어? 아픈 와중에 할 수 있죠?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설마 이 반지가 설마 그럼? 잠깐만요. 아 씨발. 반지는 사실. 아 씨발. 그 반지는 사실 남편에게 줄 선물이었던 거죠. 뭐야, 여자였던 거임? 여자가 있으니까요. 뭐야, 코자임?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물은 말도 안 되는 함정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뭔 소리야? 아, 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형 이상해져. 아, 나 진짜 대정지였어. 잠깐만. 본인이 야, 야. 본인의 이야기를 야. 막 부정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거. 자. 저 이야기 가다가 잡게요. 나 이거 알겠습니다. 그럼 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어, 아 이거 어떻게든 박해야겠다는 생각이야. 근데 그 반지는 저주에 걸려있는 반지였어요. 네. 바로 이 반지를 얻는 자는 거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오두막도 사람이 없었던 거고요. 어. 그렇게 이거 끼어들기 카드 뭔지 알았다. 뭐?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네. 어? 봐봐 이거 보면은 위에 길을 떠남 또는 사건이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아까 룰북 보면은 뭐 장난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끼어들기 카드 아니어도 장난침 카드 내고 끼어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길을 떠난다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내거나 아니면은 사건이 났을 때 끼어든다 이거야. 그래서 위 키워드랑 아래랑 상관없어. 어 그래서 아까 길을 떠난다길래 내가 끼어든 거잖아 그거. 근데 아까 전에 뭐지 이거 보면은 너가 그냥 끼어들어도 되는데 위에 있는 열쇠 키워드 썼잖아. 열쇠 키워드 안 써도 된다고. 아 근데 나 열쇠를 써야 돼. 에? 열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쇠를 그러니까 내 스토리텔링 하려면 열쇠를 써야 된다고 난. 어? 그렇다고 하니까. 어, 어쨌든 끼어들기 카드가 그렇다고. 어어어. 연습이니까요. 야 일단 델론이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아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질문할 게 있는데 그러면 끼어들기 카드를 그냥 사건 풀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뭐 도둑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던데요? 어허 어허 어 영상에서도 그 쓰더라고요. 보시면은 장난침 카드가 끼어드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플레이님이 어. 스토리 이야기하고 있다가 늑대는 개구리에게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할 때 이거 제가 내면서 어,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임 형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본인이 스토리텔링 하다가 이거 그냥 써도 되냐고. 어, 맞아요. 되겠지. 어 그것도 그렇지. 돼요. 그거 돼요. 그거 돼요. 아. 다음에 해보자고요. 여튼 그 저주의 반지를 이제 가진 자는 거지가 되는 이제 그런 저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오두막의 주인도 거지가 돼서 이제 오두막이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늑대는 남은 생을 거지로 살게 되었답니다. 너무 억지 아니냐? 아, 야 엎어. 그 와장창. 이거 이대로 끝내고 일단 점점 정하죠. 야 끝내자. 야 꺼져. 아이고. 야 너무 억지였어 그거. 어이 코롱갑다 해. 진행 방식부터가 억지였어 지금. 야 코롱갑다 하라고. 어디 동화에 씨 딴지를 걸어. 원래 보드 게임은 초회차 때는 그냥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저 실례 간다면 화장실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됩니까? 아니 뭐 아니. 아 나 요즘 목 아파가지고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 너무 빨리 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병원을 가보는 건 어때? 잠깐만 얘들아 스네이플러라고 하지 마라. 일단은 우리끼리의 룰을 만드는데 이게 네. 본인 기준 왼쪽 사람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차례 진행을 해. 그리고 마구니가 끼어들었어. 그리고 마구니 끼어든 게 끝났을 때 왈도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걸로 합시다. 아 그게 낫겠다. 아, 너무 네. 정체되긴 해. 아, 마구니 너무 뒤에 있었어. 아 맞아. 네, 너무 할 게 없었어. 하우스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일단 빨리 갔다 올게요. 미안해. 끼어들기 카드도 끼어들기 카드도 이 위에 있는 커맨드랑 밑에 있는 끼어들기랑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끼어들기만 한 다음에 본인 다른 카드 내시면 되고 아니면 이야기 화자를 할 때 집 얘기를 할 때 이걸 내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아 좋아요. 있습니다. 아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였죠.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야기 카드가 중독 때문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어이씨 오잉? 응? 뭔 놈의 끼어들기가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 내가 그 끼어들기 안 나오는 거 다섯 개가 연속으로 걸렸었다니까. 어, 끼어는 여기 나왔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끼어드는 게 되고 아니면 눈이 멀었다는 것도 되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그 얘기지. 그럼 쉬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거는? 비행 얘기가 나왔을 때 끼어들게요. 걔 그게 사실 비행에는 눈이 멀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냥 끼어들게요. 그렇게 해서 비행해서 하면서 자기 카드 쓰는 거라고. 눈이 멀었다도 되고 어, 그냥 전화 끼어들어서 해도 되고. 세상에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어,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안 내릴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래. 뭐랄까 이게 그 끼어들기 때문에 아씨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방금 전에 게임 너무 개판이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좋아 좋아. 아 이러면은 확실히 쉽겠다. 오케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닐까? 아 근데 오와 순식간에 오 야 이거 좋다 야 여기 맵도 있구나 여기. 지금 저희 게임 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순식간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연습 게임에서 연습 게임에서 어 이거 좀 어 이 정도인가 싶었어. 나쁘지 않아. 쉽지 않네. 하나 둘 셋. 근데 델로는 진짜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와 그림. 왜요? 물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 자주 갈 수 있지. 아니 형님 근데 제가요 그 롤로 따지자면 한 판 할 때마다 갔다 와요. 말도 안 하고 롤 했는데? 네. 아니 칼바람을 했는데 아니, 무슨 40분 게임도 아니고 20분 게임 할 때 아 저 화장실 아 저 화장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니 제 콤보 그거야. 화장실 담배. 맞아 담배도 있었지. 그리고 그거 반복해. 화장실 담배 화장실 담배 이러면서 걱정이 돼요.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야 뭐야 이거. 우야 귀여워. 우요. 어 다 이거 주신 거죠? 네 다 나눠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 이제야 게임이 재밌어지겠구만. 그거 하나씩 드릴게요. 오 예. 한 번에 이렇게 그 돼요. 드래그로 한 번에 하면 안 들어가지. 아 드래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와. 미안합니다. 아니요. 알면 됐어요. 왜 날? 됐어. 근데 이거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10? 요거는 그냥 여기에 그냥 뭐 인원인 것 같은데. 아하. 어 그런가 보다. 그렇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인원수 늘리냐 줄이냐 그런 거 아닐까? 마오나 너 결말 카드 있어? 있어. 나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야.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야기 카드 한번 꺼내죠. 자 가보죠. 스타트 한번 볼까요? 아 봅시다. 반지. 아니, 나 이거 뭐야? 야 플레임 상이네 이거. 어? 아. 반지는 아... 플레임님이지. 아. 오케이. 아 참고로 저 9월 17일날 결혼식 해요. 어? 오.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경사네. 다 오실? 9월 17일이요? 네, 9월 17일. 아, 하필. 하필? 왜? 저는 보내주시면은 바로 됐다. 가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 9월 17일 날 덤파 콘서트. 아. 아, 네,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어쩔 수 없지. 저 밥은 먹지 않고 돈만 보낼게요. 아, 야,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델로로서 엄청 어려운 선택인데. 그러니까. 아니 얘들아? 자 던팔 미쳐있는 친구로.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씨발. 아무튼 예 가자. 아 티켓팅 안 되면 바로 결혼식 다 해. 아 지금 제가 먼저 하나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좋습니다. 여기다 내주세요. 중앙에다가 여기. 중앙. 이제 옛날에 네. 그 왕궁에 요리사가 한 명 살았어요. 그 요리사는 요리사가. 얼마 안 있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축제에 올릴 맛있는 음식을 마련을 해야 됐었는데 네.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슬퍼했다. 슬픈 요리사.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제 어떤 요리를 만들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어, 해도 돼요. 해도 아 돼요. 그래.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노인에게 어떤 요리를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요리사가. 근데 그 노인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현명한 노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노인 네? 끼어들기 써. 그래서 왜 어때 왜 이거 끼어들기 아니지 않아요? 아 잘못 봤다. 어. 아 그러면은 끼어들기. 그래서 그 노인이 안 돼. 근데 그 노인은 늙어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눈이 멀었다는 걸로지. 네 눈이 진짜 멀었어요. 아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심지어 그 노인은 현명하다고 유명한 노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노인이었던 거예요. 아. 끼어들기. 아니 슈밤 왜 끼어? 비밀 쓸 거야 아니면은 뭐? 하지만 그 어리석음 속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 아니 사실 그 노인이 얼마 전에 궁전에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 뭔 일이 있었구나. 그 궁전에서 노인은 한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아니, 저 요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이제. 예. 아 이제 주체가 노인으로 빠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노인이 된 거야. 갑자기. 노인이 갑자기 주인공 됐고. 어 이제 노인이 주인공이. 자 그 노 그 할머니는 노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굴에 가서 내가 원하는 보물을 가져다 줘요. 하면서. 오. 하면서 노인은 동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 나이도 많으면서 많은 거 바라네. 그러니까 할머니이면서. 그러자 노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너무 끊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그러면은 라디오네? 어 나야? 그 한 잔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갔어요. 야 근데 내가 만약에 끼어들기로 누가 내 거 끼어들면 나도 한 잔 가져가야 돼? 아니 끼어들기는 그치? 아 오케이 그죠? 나 한 잔 가져가야 되네 그러면. 끊기면 무조건 한 잔 가져가는 듯? 아니 난 뭐 상태만 나오냐? 자 다음 여기... 자 델로 씨. 에? 뭐야? 아 라디오예요 라디오.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길래. 아 그러니까 라디오임 라디오. 애초에 델로 턴이 아니었어요. 내 턴인데? 잠깐만. 오케이. 아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아 잠깐만, 지금 시계 네. 방향이구나. 아 잠깐만. 나도 네? 심지어 끼어든 건데 그럼 통깡이잖아. 어 잠깐 헷갈려. 아니야 나는 내 턴 있었. 아, 그러니까 내 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내가 끼어든 게 난데. 아, 맞네, 내 턴. 아, 어 그럼 너 턴이지. 아 오케이. 지금 뭐야? 동굴에서 보물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고. 어. 그렇게 해서 노인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어 그 동굴은 사실 함정이 매우 가득한 동굴이었어요. 와. 야 이 할망구 이거. 노인이 발을 한 발자국 내딛자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푸슉 하고 날아오게 된 겁니다. 와. 그런데 사람을 보냈다고? 아니. 하지만 그 화살은 운이 좋게도 노인의 앞을 스쳐 지나갔고 노인은 무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인은 이 동굴이 함정 동굴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겁먹지 않았어요. 왜? 사랑을 위해 용감,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하기로 합니다. 야. 그래. 어차피 어 이때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이 자연사지 뭐. 그렇게 해서 어차피 내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하. 마지막 자신 인생 마지막의 사랑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오, 멋있네. 와. 그렇게 해서 모든 함정들을 파회하고 끝까지 다다른 노인은 그곳에 꽂혀 있는 한 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잠깐. 앗. 끼어들기? 그 검이라고 있었던 곳은 사실 끼어들기 카드가 아닌데? 끼어들기 카드가 아닌데? 아, 아닌데? 거기서 그, 굳이 끼어들기가 아니더라도 안 돼요. 그 아... 저 제가 이 검 도둑 맞았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저기 그 두 개 가져가세요. 이거 와, 그 두 개예요. 속상하고만. 아 어떻게든 끼어들었어야 됐어. 어떻게든 검을 갖고 싶었나 보죠 말도꾼. 그래서요 통깡님. 하지만 그 검이 꽂혀 있는 곳 뒤쪽. 그림자 아래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 마이 갓. 뭐야 다크 소울이야? 앉아 있는 건 고대 시대 멸망한 왕국의 왕의 유해였어요. 오, 왕의 시체. 왕의 시체였구나. 그리하여 그 노인은 이 검이 고대의 보물이로구나 하고 검을 잡는 순간 잡는 순간 순간 왕이
그 왕이 저거덕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네크로맨서야? 대충 다크솔프그몬! 아씨 군다였네! 그리하여 그 검을 뽑은 노인과 한 고대에 멸망한 왕국의 왕은 서로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요. 할아버지 잠깐! 터진다! 아, 끼어들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인물카드 아닌데요? 인물카드 사건이 나와버렸는데? 이런 위치에 나 원래 경크팀이 뭐하는 거야? 약간 늦었죠. 왕을 네, 그래서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렇게 3일 밤낮으로 싸운 결과 승자는 결국 그 노인이었고 그 노인은 왕의 유해에 남은 보석과 뽑은 검을 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동굴 밖은 이미 밤이 되어 있었죠. 야 잘한다. 아, 진짜 개잘한다. 그럼 저는 카드 한 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넘겨주면 어떡해! 밤이 되었다. 그리고 저는 성... 카드 하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잘 버렸네. 와우. 아니 여기서 보는 야. 나 너무 많아 지금. 그럼 이제 제 차례인 거예요? 아, 뭐 내 차례 내 차례. 아 이거 델로 아까 끼어들기 써서 델로의 이야기는 끝났고 그럼 라디오님이. 아 뭐야 나 끼어들기 쓰면 나 내 차례 넘기는 거야? 너가 왜냐면 이 끼어들기가 추가 턴인 게 아니라 너가 너로 화장되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서두르면 안 되겠다. 라디오 차례. 그렇구만. 밤 되었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난 지금. 나오자 밤이었어. 그리고 그 동굴에 사실. 그 왕의 유해가 있던 왕의 그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을 밤이 돼가지고 지키려고 온 보초가 있던 거죠. 보초가 있었는데 그 낮엔 보초는 낮엔 안 지키고 밤에만 지켜? 아 밤에. 근데 경비를 낮엔 보통... 안 지키고 밤에만 지켜. 밤에 야. 더 이제 경비를 잘 쓰지. 그치. 밤에만 설 수 있지. 약간 이 동굴이 박물관 같은 거였던 거야. 야 야간 경비원이야. 야간 경비원이었던 거야. 야간 경비원. 아 오케이 다른 분들이 인정하니 넘어가겠어.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야간 경비였던 거임. 박물관이 살아있다. 어쩌는 것도 훔쳐갈 수 있잖아 밤에.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미 잘한다 뉴. 미친 놈이 전투하고 훔쳐간 거네. 잠깐만요. 저 이 동화 제목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어때요? 아 일단 보죠. 그러면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 표절이니까 박물소울 어때요? 아 좋습니다. 박물소울 좋네요. 두 개 섞였네요. 그 보초는 말을 타고서 왔어요. 보초가 말을 타네. 보초가 아, 말도 타. 나와서 마주친 거구나. 말을 타고 오는 길에 마주친 거지. 그 노인의 본 보초는 화들짝이었어. 잠깐. 뭐죠? 이번 도둑 이건 도둑은 안 칠게요. 사실 그냥 끼어들었어. 말은 맞는데 끼어들기만 했어. 오케이 말이었어요. 경비병의 그래서? 뒤쪽을 잘 살펴보니까 말 뒤에 사실 요리사가 타고 있었어요. 와 갑자기? 갑자기? 그 요리사였죠. 맨 처음 등장했던. 독선 외수. 야. 그 요리사는 저 그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악한 노인네가 내 업적을 뺏으려고. 어? 아, 칼이 시칼이었던 거야? 예, 사실 전술의 시칼이었던 거죠. 아, 토리코였냐고. 그 전술의 시칼을 도둑 맞았다. 도난당했다고, 예, 그 노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잠시만요. 한 문장에 두 카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 문장을 늘려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건데. 자 잠깐만 이거 풀어서 하자. 얘기하면 되지. 자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4 4 2 1 아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요. 잠깐만 일단 정리를 하자. 어디서 했는지. 지난 이야기. 자 프리비어슬리 요리사야. 요리사가 이제 슬픔에 빠져가지고 마을에 갔어. 마을에는 이제 현명한 노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노인에게 갔는데 사실 그 노인은 눈이 멀었다. 아하. 그 사실은 그 노인은 눈이 멀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잠깐만요. 눈이 멀었다고요? 예. 그럼 웃긴 게 그 검을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눈이 먼 노인이 어떻게 그 검을 잠깐만 그러네? 그 고조사 도릅니다. 아니 너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고조사 도릅니다. 그 영역 경계에서 보면 다때 세카이킴이 요한몽. 아니 영역 경계가 갑자기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주죠.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까지 넘어가주죠. 그리고 사랑에는 어떻게 빠졌어? 아, 야, 뭐 더듬어가지고 만져볼 수 목소리,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로 빠진 거 있을 수 있지. 야, ASMR 같은 거 빠졌지. 야, 그리고 동굴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나 올 때까지. 야, 너
더듬고 들어갔지 임마. 야 가다가 깜깜하면 동굴인가. 아 근데 맞아. 근데 맞아. 이거 눈치 못 채면 끝이야. 야 방청자들이 멍청이었으니까 패스인 걸로. 그러면은 이거 그냥 끼어들기만 썼다고 해. 이거 같이 쓰지 말고. 아 그래 끼어들기만 썼다고 할게. 아니 애초에 이거 우리 하우스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하자. 이거 둘 다 하고 하나만 하고 이러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눈이 먼. 그러니까 눈이 먼 키워드를 쓰거나 끼어들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어 끼어들기로 할게. 그럼 다 끼어들기로 해서 자 그럼 끼어들었죠. 노인은 사실 비밀스럽고 어리석은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왜 궁전에 갔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그냥 길을 할망구가 그 있어서 궁전 아 뭐지 기, 그 할배가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제 궁전에 도달한 거죠. 야 궁전에 미친 할배 아니야? 궁전에 미친... 도달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할머니와 사랑에 빠졌고 할머니는 나의 사랑을 얻고 싶은 동굴에 가서 그 동굴에 가서 보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보물을 가져가는데 함정이 즐비했고 그 함정을 파해하고 용감하게 나아간 노인은 거기에 꽂혀있는 전설의 검을 발견했는데 그 전설의 검 뒤에는 이제 그 숨겨진 왕이 있었던 거. 와 할배가 한순간에 노예기사 게일이 됐네. 아니 뭐 진짜 노예기사 게일이야? 맞긴 해 맞긴 해. 아니 그러니까 그 노예기사 게일과 장쟁의 왕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어느덧 밤이 되었고 그 밤에 이제 경비병이 나타났는데 그 경비병은 말을 타고 왔고 사실 그 경비병 뒤에는 요리사가 있었고요. 그 요리사는 이제 아까 초반에 나왔던 요리사죠. 저 초반에 나왔던 요리사죠. 요리사가 축제를 준비하던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던 요리사가 이제 그 노인을 향해 사악하다고 소리쳤고 여기서 갑자기 끝났어요. 왜 사악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악한 웃음으로 뭐 했다며 형이. 자기를 속였잖아. 안 속였어 노인. 노인이 언제 속였어? 아 그럼 왜 여기서 왜 요리사가 사라졌냐? 원래 니들이 알아야지. 원래 이야기란 그런 것. 그러면은 사악함에서를 빼죠?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 요리사로 그러면 마무리를 합시다. 요리사로 끝.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다시 요리사 다시 나왔어. 너희들 이거 내가 복선을 찾아줬어. 너희들 잃어버린 복선 찾아줬어. 애초에 나... 이게 그 요리사가 그 현명한 노인을 찾아서 마을로 온 거니까 여기서 발견한 거네. 그래요. 여튼 오케이. 가세요. 좋아, 자 다음 네. 마군 형님 이제. 아. 아이고 나 마군 형이 아니라 두... 아 마군 형 맞네. 마군 형이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 아니 좋았는데. 아, 요리사 복선 딱. 아, 나 엔딩 각이었는데. 아, 형 이거 소울 잘했는데. 형 이거 그거인 거임.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실까? 나머지 엔딩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야, 엔딩이 열린 엔딩. 엔딩이잖아. 야, 최악의 엔딩이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 님들 이거 탭탑 여러분이 완성하는 겁니다. 이거 방 동결돼서 이거 아예 못 쓸 것 같아. 아, 그럼 이거 그러면은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그 박물 소울 재밌게 봐줘서 감사하고 나머지 스토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야, 델로야. 델로야, 노인 만나는 거 스토리 끝. 박물 소울 2에서 볼게요. 야, 작가님이 불러. 나 5700차 정도. 맥 프로듀스 인 하라다. 아, 내가 이거 1화 빌런이야 완전. 아니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2화는 없습니다. 이거나 다름없어. 형 그거 형 패스가 알지. 그거랑 비슷한 거임.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 왈도콘 델로 방 만들었거든. 와서 초대 좀 해줘봐. 오케이 제작. 아 나 이거 좋다다. 결말 왜 이래? 결말이 중요해. 결말이 사기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기엔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이야기를 없어요? 재밌게 만들려면 딴지를 겁나 걸어야 되네.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딴지 그러니까요. 걸겠습니다. 아 그 좀 아 그 나 이거 씨 안 돼. 이게 원래 이 카드 게임에 아슈발 꿈 엔딩이 있거든요. 예, 무정의 카드. 근데 이게 탭탑 시에는 없어요. 아니 이거 계속 들어오네. 이거 무슨 의미냐 이거? 카드 모양이었지. 어 나 나쁘지 않아 이번에. 어 나 이거 나 킬각 떴다. 어 나 이거 할 만한데? 자 그럼 여러분 다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전 준비 끝.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카드 한 장 뽑고 누가 이거랑 잘 어울지 한번 보죠. 예 네. 카드 보겠습니다. 예. 뭐야. 델로 가죠? 어 부서진 사람이면 델로 합시다. 예. 왜요? 멘탈이 박살 났잖아요 올해. 어? 제가요? 네, 올해 박살 났잖아요 한 번. 아니 그 잘 해결돼서 지금은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 경험이 있으니까. 씨발.
오케이 인정. 그 이제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아, 그러면은 네, 뭐. 최근에 깨지고 부서진 델로님 먼저 하겠습니다. 델로가 그리고 그게 있잖아 이번에 킬각 떴다며 한번 해봐. 기대된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킬각. 자,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자, 옛날 먼 옛날에. 아,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자, 꼬맹이 아가리 하렴. 아니 영감들이 너무 살벌하잖아. 자 조용히 해. 얘기하잖아. 아, 예, 예, 자 옛날 한 옛날에 머나먼 왕국이라는 곳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오 시작 좋다. 근데 그 왕자는 뭐요? 아니 뭐요? 중앙에 두는 게 낫잖아. 아 오케이 자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아 자. 아니 대기 여기 있으니까. 대기 여기 있으니까. 아, 오케이 죄송. 그 패건 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간다. 아 예. 자 여튼 놔. 자 그 왕자는 미친 놈이었어요. 아 뭐야 국룰이야. 아니 국룰이긴 해. 아니 국룰이긴 해. 어 미친 왕자. 아 이런 거 좀 국룰이긴 해. 미친 왕자 국룰이긴 해. 어 시작부터 미친 왕자 좋고요. 미친 왕자 좀. 자 그럼 미친 왕자 나올 수 있지. 왜? 그래 나름 클리셰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해줘. 어 잘하고 있어. 여튼 그 미친 왕자가 너무 이제 미친 왕자가 있으니까 왕이 마녀를 부른 거예요. 와 마녀를 불렀던 거임. 아 미쳐버려가지고 마녀를 불렀어. 이 미친 왕자를 좀 이제 좀 치료를 해달라고 마녀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마녀는 또 이제 통쾌하게도 그 왕자를 치료를 해준 겁니다. 아 그럼 이런 거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왕자가? 근데 여기서 마녀는 괜히 마녀가 아니었어요. 이 치료를 해주는 대신 이 왕자를 다른 동물로 변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델로님. 예. 그러면은 마녀에서 낫게 해주면서 약에 장난친 건가요? 아니요. 장난질이 아니죠. 대가를 가져간 거죠. 근데 하지만 왕자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끼어들게요. 오! 사실. 끼어들었다. 아, 내 결말.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드러난 사실은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이거 위에랑 아래랑 따로 해주세요. 아 그러면 이건 그냥 끼어들게요. 그냥 끼어들고 사실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치료됐다고 착각을 한 거죠. 왜냐? 사실 마녀는 속셈이 있었어요. 어떤 속셈이냐?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변수에서 차지하겠다는 그래서 개구리를 뭘로 바꿨다 했지? 아 뭐? 왕자는 개구리로 바꿨다 그랬나? 대략? 아니야 동물로 바꿨다 그랬어 동물. 아, 어떤 동물이야 그러면? 어떤 동물은 쥐라고 합시다 쥐. 잠깐만요 델로님. 예.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일단 쥐로 바꿨죠. 예. 예. 이제 쥐로 됐으면 이제 제가 잠깐 어디까지 했죠? 잠깐 변신을 했고 쥐로 바꿨다. 쥐로 바꿔서 내가 죽였다고 했잖아. 왕자를 죽였죠. 죽이려고 했죠. 쥐로 바꿨다. 죽이려고 쥐로 바꿨다. 죽이려고 쥐로 바꿨다. 잠깐만요. 야 왕자지 하지 마라. 아이 새끼야. 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왕국에서는 아니 하지만 여기서 왕국에서는 한편 왕국에서는 왕자의 소식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나머지 미래의 아내인 그 이제 왕녀죠? 왕녀? 남편 또 아내. 남편 또 아내니까 미래 왕녀에게 이제 약혼녀에게 네가 남편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라. 이제 아, 왕자. 그래, 요즘 같은 PC 시대는 여자가 남자 찾으러 가는 복잡힌 남자. 맞아. 네가 한번 왕자를 찾으러 가봐라 해서 왕의 명령으로 왕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찾으러. 마녀가 있는 오두막에 갑니다. 마녀가 있는 오두막. 잠깐만 나 끼어들게 생각했다. 카드 하나 가져갈게요. 아 그래요? 그 마녀가 있는 오두막에서 그 마녀가 이제 그를 죽이려는 순간 이제 왕녀가 디귿이 달아서 뒤에 찔러버린 거죠. 인살 촥. 하고 마녀가 죽고 나서 다 죽이네. 이렇게
왕과 왕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왕자가 쥐였잖아요. 그거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잖아요. 해결 안 되는데. 왕녀가 특이 취약이지 않았을까요? 아, 무슨 말이야? 나가, 나가, 빼.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자, 카드 한 장 가져가시고요. 아, 자, 카드 가져가게.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왈도크님 결말 카드 빠꾸 먹으시면 결말 카드도 다시 챙기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오히려 좋아요 저는. 야 근데 야 이제 마지막이야. 야 마지막 아니 왔어? 아니 애초에 이거 그거임. 결말 카드 마음에 안 들 때 막내고 바꾼다 그랬어. 아 근데 야 나름 그래 나 괜찮아. 나름 잘 털었어 나. 어 잘했어. 자 잠깐 중간 중간 정리. 그래서 일단 왕자는 쥐인 상태고 마녀는 죽었고 지금 왕녀랑 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구출은 했어. 구출은 했어. 구출은 했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구출했지. 그러니까 쥐인 상태인 거야. 쥐인 그지 오케이 그럼 지금 누구지? 디우님이다. 나요? 잠깐 오두막이 왕녀랑 쥐가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어. 저주를 풀어야지. 아 잠깐만요. 야 근데 님들, 잠깐만요. 이거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어. 야 바로 쥐덫 깔아야지 뭐예요. 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지? 끼어드는 거랑 별개로 지금 아. 턴인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잠시만요. 아 이거 좋다. 어 이 표시 좋네. 예. 아, 아 좋네. 오케이. 이거 기윤님 제가 크기 좀 줄일게요. 아 잘 털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왕과 왕비에서 너무 완벽했는데. 마지막 게 말했어요. 아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이거 델로가 저주 걸어갖고 안 끝났다. 아 이거 좀만 더 있었어도 진짜 완벽했는데. 히히히히히. 어 얘 안 보내준다고. 아, 저주를 왜 걸어서 나오. 자 그럼 이 하레비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옛날에 왕자가 있었는데 미쳤어요. 왕자를 치료해주기 위해 마녀를 들어와서 치료해준 척하고 쥐로 변신을 시켰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마녀가 그 왕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왕국에 있는 왕이 그 할아버지 정리를 못 하시는데요? 아 나는 정리되고 있어. 어이, 왕자가 있었는데 미친 왕자였어. 그래서 왕국에서 치료시키려고 마녀를 불렀는데 그래. 그 마녀가 하려는 치료는 안 하고 쥐로 변신을 한 거야. 왜 변신시켰냐? 왕자를 죽인 다음에 지가 왕자가 되려고. 근데 왕국에서 치료 보낸 왕자가 안 돌아오니까 약혼녀를 보냈어. 근데 약혼녀가 마녀 오두막 왔더니 마녀가 이상한 짓 하길래 마녀를 인살로 죽여버렸어. 어. 인살도 말이 되는 건가 모르겠다 이게. 근데 끼어들진 않았잖아 거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네. 그러면은 아직 미친 왕자입니다. 아 그쵸. 아직 미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병쥐예요 지금. 역병쥐 미쳐버린 미쳐버린 쥐. 트위치 지금 트위치야. 어 트위치야 트위치 그 자체야 지금. 아니 트위치 뭐야? 어우 냄새 좋은데? 그래서 누구 턴이에요? 아 내 턴이에요. 야 미친. 미친 쥐 돌려내봐. 미친 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라따뚜이야 미친. 자 카드 안 써도 돼요. 그냥 이제 썰을 막 풀어. 어 풀면서 네가 해도 돼. 오케이. 일단은 그 왕녀는 약간 미친 쥐랑 같이 있어 좀 무서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미친 쥐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그 왕자가 하던 말버릇이라던가 그런 거랑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왕녀는 깨달았죠. 아 마녀가 이 우리 왕자를 쥐로 변신시켰구나라고요. 해가지고 어 우리 왕녀가 그 우리 그 왕자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냥 변신한 거죠. 변신한 저주를 풀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사제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제님을 찾아갔는데 아 그때 사제님을 찾으러 교회를 가려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너무 시간이 지난 나머지 밤이 되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밤이 돼서 너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왕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오야 왕녀 혼자 좋다. 야 튜브레이더야. 야 라라크로프트야 이 정도면. 야 뭐 다 하는데 그냥. 그럼 이제 쥐 구워 먹나요? 먹지마.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뽑아가면 왕녀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돼요. 거예요. 뽑고 하나 버리셔도 돼요. 그렇게 꼬챙이를 하나 구해왔답니다. 여기에 여기. 오케이 오케이 버렸다. 뭐 버리셨지? 아 창문. 창문. 오케이 그러면은 마구니. 오케이. 아유 밤이 되고 왕녀는 불을 피웠어요. 그쵸? 이제 불을 피우려고 이제 막 그 땔감도 꺾고 이제 멧돼지도 때려잡고 이제 고기를 멧돼지를 그냥 때려잡는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 강하네. 역시. 아 맞아. 아 생각해보니까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 그렇죠. 그래 쿠노이치였어. 어 쿠노이치네 거의. 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허! 왕녀는
서둘러서 어떤 새끼야 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맞아. 노인이 어떤 노인이 어, 새로운 노인의 등장. 오. 예, 그 왕녀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왕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자네 혹시 그 뭐지 어떤 근심 걱정 하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있어요라고 왕년 얘기를 했죠. 그러자 노인은 품 안에서 책 하나를 꺼내줍니다. 오! 나니? 그 와. 책에는 너가 원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답지가 적혀있을 거야. 오, 막 요리책 적혀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나! 제육볶음 만드는 법. 그러나! 그러니까요. 함부로 끼어드시는 걸로 판단해서 카드 가져가. 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예, 예. 네. 그러나 왕년은, 그러나 노인은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가 지금 그 책을 읽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요정밖에 없거든. 오! 야, 잘 치는데? 아, 좋다. 아, 좋다. 야, 도망 같아. 야, 괜찮다. 느낌 좋다. 요정의 그렇기에, 책이네. 그렇기에 왕녀는 알겠다 하면서 그 옆에 있던 노인을 인사로 꺾어버리고 책을 가져갑니다. 어? 왜 죽여? 잠깐만. 왜 죽여? 잠깐만요. 왜 노인을 죽여? 자, 죽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왕녀는 책을 들고 이렇게 또 길을 가게 되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말해.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장마. 아, 재밌었고요. 갑자기 못 꺾는 거면 사실 왕자가 정상인이었고 모두가 미친 게 아닐까요? 사실 그랬던 거임. 아, 잘 털었네. 아, 나 이거 두 개 어떻게 털지? 마무리 카드 갖고 왔어? 야, 결말 카드도 바꿔. 하나 버려도 그 되죠. 엔드 내시면은 카드 가져가고 뭐 버리시는 거 자유고 체스도 옮기세요. 예. 자, 이제 통깡군? 자, 이거 버리세요. 예, 접니다. 결말 카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정이 읽을 수 있는 책이야 해서 끝인 건가요? 요정을 찾아야지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겠지. 그렇게 약혼녀는 노인에게 책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뒤에 노인은 예의 바른 약혼녀 행동을 보고 요정이 살고 있는 숲의 위치까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오, 숲의 위치까지. 그렇게 역병주인 트위치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그 왕자 쥐라고 해주세요. 왕자 쥐는 예. 귀엽게 소매 밖으로 얼굴을 삐쭉 내밀고 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끝? 이상하니까 그냥 쥐 왕자라 쥐 왕자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상하다 뭔가. 그렇게 길을 따라 노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걷자 저 멀리에서 한 요정들이 조그마한 요정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자 역시 요정은 요정이라는 것인지 매우 아름다운 여왕이었고 엄청난 미인. 와, 엄청난 미인. 그렇게 해서 그 요정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안녕 요정아. 응? 인간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뭐? 인간이 왜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 거지? 나 와나나님 오신 줄 알았어. 책을 읽어야 하는데 요정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혹시 이 책 내용 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요정은 그러자 뭐 그러지 뭐 이러면서 흔쾌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정이 책을 읽어줬는데 그 책의 내용은 요정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왕자의 그 변신 저주를 풀려면 진실된 그 입맞춤을 해야지 그 저주가 풀린다. 클리셰. 좋아. 미쳤다 좋다. 하지만 오케이. 그들은 요정. 장난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케이. 약간 요정은 이상한 애들이구나. 입을 맞추면 저주가 풀리는 것이 아닌 엉덩이에 입을 맞추면 저주가 풀린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오 마이 갓, 키스 마이 애스. 와우. 요정이니까 장난꾸러기들이니까. 그지. 장난꾸러기인 요정들은 엉덩이에 키스를 하면 저주가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약혼녀는 미친 왕자의 엉덩이에 입술을 우물쭈물대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입맞춤을 하게 되었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쥐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체인지가 됐네. 하지만 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맞춰서 저주가 풀렸기 때문인지
전의 왕자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 합법 쇼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 이씨, 미친놈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말은 돼요. 말은 안 되는 말은 돼. 그러니까 말은 돼. 되는데 짜증나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이거 왕자는 끝으로 바뀌었어. 원래 자신이 올려다 보아야 하는 왕자가 자신이 내려다 보는 귀여운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제 썸네일 각 잡으려고 저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거. 그렇게 어린 왕자는 뭐야 저주가 풀렸는데 몸이 왜 이래? 라고 약혼녀에게 소리 지르게 되고 아직 미쳤어. 약혼녀는 의미심장한 눈웃음을 지으며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시선으로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되는데 야 이거 여기에서 카드 먹겠습니다. 야 아니 여기 있어. 야 이거 다 깨야. 잠깐만 어떻게? 오케이 이거 플레이 딥이 해야 돼. 오케이 이거 플레이 딥이 해야 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살리냐? 이거 해야 돼. 썸네일이 이거 플레이 딱 살려야 돼. 파이팅. 야 아 톰카 이 새끼 이거 일부러 씨발 썸네일 각 잡으려고. 야 이거 진짜 제 역겨워. 내가 판 다 키워놓고 이제 여기서 빠져야지. 나 이거 안 했을까 하면서 이제 플레이사한테 다 바뀌었다.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풀려나? 왕자가 되는 법 오시에때로. 아니 이게 장르가 동화였다가 갑자기 음지로 바뀌었어. 왕자 쿤 마다시다 것도 나인데쇼. 왕자가 되는 법 오시에때로. 씨발 멈춰 이 새끼들아 멈춰. 그렇게 사냥감을 노리는 눈빛으로 아이의 옷을 벗기는데. 야 모르겠다. 나 몰라. 모르겠다. 안 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야, 잠깐만 이거 성인 동화야? 아니 근데 아니 나 합법이잖아. 야 아니 몸은 아니 어렸지만 야 뭐 정신은 그대로야. 아니 잠깐만. 아니 어린애지만 그 옷을 벗겨서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알통 구분을 시킬 수도 있고 막 털이 복실복실해 막. 알고 보니 그 행동의 이유가 이제 그 왕자의 엉덩이에는 실은 그 그 왕자만이 가지고 있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벗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짠지. 확실히 이제 확신을 한 거야 공주가. 그러면은 둘이 이미 몸을 다 섞은 사이네요. 왕자의 엉덩이에 점이 있는 걸 알고. 그거는 찝지 말고 가죠 일단은. 애초에 가지고요. 아는 사이네요. 애초에 그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이잖아요. 아, 그래. 왕자와 공주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왕자인 것을 확인한 공주는 공주는 그 요정의 섬에서 이제 아니 섬이래 숲에서 빠져 나와야 했어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네.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다. 야 잠만 잤을까? 잠을 잤겠죠. 네 뭐. 그래서 아이와 공주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잤던 곳이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폭풍이 몰아쳐서 이상한 곳으로 우리가 날아갔었던 거야.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아니 그 앨리스. 폭풍한... 너무 깊게 잠이 든 나머지. 너무 깊게 잠이 든. 딱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이거 도로시 아닌 도로시 오즈의 마법사. 이거 아니, 어떻게 날아가네? 폭풍에 날아갈 정도면. 아니 오즈의 마법사잖아. 아니 옆에 아니, 왕자 못 꺾여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야 일단 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런데 그 장소가 하필 닥쳐. 아주 예전에 잃어버렸던 공주의 부모님 집 앞이었어요. 약혼녀가 공주인가요? 잠깐만요. 그러게요? 보통 왕이 아내를 점지해주면은 왕국끼리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된다요? 된다요? 아니 애초에 약혼녀라고 했지 공주라고 한 적 없잖아요. 아 맞아. 아 오케이. 그러면 기각하고 저는 카드 가져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도쿤 형. 조졌다. 나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냐. 시밤. 자 폭풍으로 날아가서 어딘가로 도착하는 것까지. 오케이. 일단 주변을 둘러본 공주와 그리고 쇼타 왕자.
꼭 쇼타라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공주하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요. 합법 왕자, 합법 왕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공주와 왕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공주와 왕자는 왕자가 어 여기 내가 아는 곳이다. 내가 예전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몰래 숨어 들었던 장소다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공주를 설득하고 같이 공주 아니라니까요. 공주 아니라니까요. 아 자꾸 헷갈려. 한 장 드세요. 아니 아직 아직 야 이야기 끝낼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요? 미안해요. 너무 하지 않아? 칼 같네 아주 야, 그냥. 왜 이렇게 왈드쿤한테만 엄격한데?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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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일단 약혼녀를 데리고 왕자는 자신의 집이 있는 왕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결말 카드 남았는데 이거 결말 카드 바꿀 수 없어요? 일단 내봐. 일단 무리수로 내봐. 무리수로 한번 아, 이어 한번 이어 가보세요. 어떤 무리수인 줄 아세요? 사실 이 여행에 있어서는 뭐야?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뭐야 이게? 아 이게 너무 이거 안 이건 나한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네, 제 차례입니다. 자 카드 하나 이제 뽑으시고 어. 이제 다음 턴. 아 너무 자 가. 이제 제 차례고요. 그 제가 이거 가져갈게요. 아 예, 가져가세요. 예.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느 밤 며칠이 지나고 둘은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고 원래 좋았지만 더욱 더 좋아지게 되었고 그렇죠. 좋다. 그렇게 마음이 됐으니까. 그 미친 왕자인데 사이가 좋았어요? 아이 뭐 근데 미쳐도... 아니, 어린아이로 변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 미친놈이랑 같이 예, 여러분 미친놈이랑 같이 있으면 원래 스며듭니다. 아 미친 왕녀였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미쳐있던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미쳐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럼 미치기 이제... 전으로 돌아간 겁니까? 그 미치기 전으로 돌아간 게 더 말이 되지 않나? 어린아이 마음이니까. 전으로? 저 해도 돼요? 오케이. 네. 아, 예, 아 이제 원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고된 열 이제 일정을 하면서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약혼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같이 열심히 지내고 곧 결혼도 할 건데. 야 약혼녀가 야 로이더를 세게 맞았대.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해. 왜 근육량 야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냐? 여튼 머슬 왕국일 수 있지. 자 조용해. 아, 가잖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머슬 킹덤. 킵코인 킵코인. 자자 아, 얘기 좀 들읍시다. 킵코인.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도 할 건데 함 하실? 이 말을 들은 왕자는 아 나는 아직 어려서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왕자는 너무 어리석은 녀석이었어. 아 예. 인정 인정. 아니 인정 인정. 야, 중세잖아 중세잖아. 인정. 그래 중세잖아. 그래. 와 어지럽네 중세, 이야기. 야, 중세잖아 중세잖아. 와 야 내 진짜 팍 씹는다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긴 하네. 아니 어리석긴 하네. 그 좋은 걸 모르는 이 왕자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 왕녀가 이제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는 매일마다 그의 자신을 반항한 대가에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 난 이거 인정. 난 이거 와, 인정. 나도 인정. 아니, 나 인정. 나도 인정. 아, 이거 인정. 아니, 이거 너무 아니 성인 동화잖아. 성인 동화잖아. 와, 엔딩 카드. 와. 야, 델로야. 아. 야 델로야 이거 솔직히 저사 너랑 나 둘이다 이거. 야 잘했다. 야 잘했다 이거 잘했다. 마무리 아니, 잘했다. 아니 야 그림 형제 이 새끼들아. 야 적당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좋았는데. 하지만 괜찮았죠? 하지만 와. 머릿속으로 다 그려졌죠? 야. 나쁘지 않았어. 와. 자 그럼 이 하레비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주겠구나. 아 해주세요. 아 옛날 먼 옛날 머나먼 왕국이라는 곳에 왕자가 있었는데 미친놈이었어요. 그 미친 왕자를 치료해주기 위해 왕이 마녀를 불렀는데 그 마녀는 왕자를 죽이고 그 자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녀였어요. 그렇게 해서 왕자를 쥐로 변신시키고 가둬놨는데 이제 왕국에서는 왕자가 왜 이게 소식이 없지 하면서 약혼녀를 보내고 그 왕자를 찾아오라고 시켰죠. 그렇게 왕녀는 오두막에 가서 그 마녀를 인살시킨 다음에 그 쥐를 다시
왕자로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갈까 하면서 여행을 떠났는데 밤이 됐고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자고 있는데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노인이 네. 해결책에 책을 줬고 요정을 찾아서 요정의 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난기 많은 아름다운 요정을 보고 요정이 엉덩이에다가 입 맞추면 풀릴지도 라는 말을 듣고 요정. 엉덩이에다 뽀뽀를 갈겼더니 아니 이게 웬걸 합법 쇼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렇게 그 와, 이 약혼녀는 일단 왕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뺏겼어요. 아니 하는 거지. 아니 말투가 웃기네요. 아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 옷을 벗겼습니다. 네. 옷을 벗겼어요. 이거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럼 옷을 벗기고 바로 잔 거예요? 자긴 자야지 피곤하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폭풍 잠을 잔 거예요? 아이 이거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자, 예, 예, 예. 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여러 여정을 거치면서 그 왕자와 약혼녀는 더욱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왕녀가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자에게 한마디 한 거죠. 우리 올해 여정도 같이 했고 곧 결혼할 건데 하실? 하지만 왕자는 어리석었어요. 그 좋은 걸 모르고 그렇게 강제로 당하긴 왕자는 매일마다 그의 자신의 반항한 대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뭘 못 참았다고요. 진짜 무슨 내용이야 이거. 야 근데 야 완결이 난다. 신기하게. 야 이게 완결이 나네. 여기 모아주시면 됩니다. 예의 카드. 야 이거 근데 잘 나왔다. 막판 하실까요? 아 그러죠. 예의 카드 여기다 놓으라고. 지금 여기 안 들어가. 결말 카드 섞지 마. 결말 카드 여기 있다. 아, 소리, 지금 소리. 통깡이랑 델로는 흡족함. 썸네일 각 다 뜸. 아니 그리고 저 이거 이 카드 저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늑대? 이거 좀 그만 들어. 이거 왜 안 섞어 짐? 아 이거 일단은 그 냅두면은 저기 통깡이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 보드 게임 그 알바생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 만져주시면. 아 카드를 뒤집고 나요. 아 나 가만히 있는 중. 왜 결말 카드가 하나가 없지? What? 야 하나 정도 없어도 돼. 야 뭐 어때? 그래 설마 나오겠어. 뜨면은 저기 빼면 되지 뭐. 자 그러면 결말 먼저 하나씩 받으세요. 야 근데 아, 하나 궁금한 좋은 게 좋은 거 줘라 진짜 좋은 거. 하나 궁금한 게 그 라디오랑 플레미 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돼? 되겠냐? 아 저 재밌어요. 사회자님. 나는 됐어. 사회자님. 예. 저 죄송한데 결말 카드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이거 좀 더러워. 왜 뭔데? 버려 버려. 야 저거 버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저거 버려. 더러운 카드래. 더러운 카드라니. 더러워. 아 씨 아 왜 자꾸 이런 거 만들어. 그들은 때가 되면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이딴 거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진짜 개더럽네. 야 니들도 아, 좋았잖아. 그만 보여주세요. 바꿔줄게요. 아, 니들도 내용 즐겼잖아. 아 이거 어떻게 결말을 살리지? 와, 카드 잘 나와라. 같은데? 카드 잘 나와라. 야 근데 그거 어떻게 끝냈다 그래도. 오케이. 그 라디오 미안하다. 뭐가? 뭐예요 이거? 여러모로. 와 이거 왜 안 돼? 좋아요. 자 다들 얼른 가만히 계세요. 얼른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요. 왈도코님 그 이상한 데서 카드 빼지 마세요. 아 이거 이상해요 지금 마우스가. 아 형 가만히 있어. 예, 없애드릴게. 이게 뭐야 이거? 형 원래 노인네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거. 네 즐거운 게임 되세요. 오케이 아, 그러면 넣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예, 아 제가 잠깐 돌려드릴게요. 야, 아 제가 카드... 제가 돌리면 돼요. 오케이 렛츠고. 아 이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요. 아이고 오케이. 어, 야 나 오케이 나 강 나온다. 아 나 이거 애매한데. 자, 그러면은 사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뇌 비우고 해야 돼. 아 이거 강 나온다. 아 근데 플레밍 문? 문? 각 뜨면은 그냥 질러. 어 그게 맞아. 끝내려면 그게 맞아. 문이라 문과 가까운 사람. 문 그냥 다음 카드 볼게요. 어 다음 카드 보죠. 아 다음 카드 좋다. 이번 장난이네. 아니 뭐, 야 뭐야? 아 장난치는 사람. 장난을 잘 치는 라디오. 아 라디오가 장난 많이 치긴 해. 오케이. 장난을 잘 치는 라디오잖아. 라디오 치 좋다. 그러면 시작하면 될까요? 오케이. 아 옛날 옛적에
약간 본인의 가족들을 굉장히 못되게 구는 계모가 있었어요. 계모가 그 나라에서 너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못돼 먹었다고요. 해가지고 그 계모는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갔어요. 계모가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갔다. 일단 정의시련? 여기까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들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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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장 가져가. 라디오 한 장만 가져가 저거. 아니 에, 벌써 해피엔딩 각인데 이거? 벌써 정의 구현 됐고요. 아, 이거 틀이 좋은데? 아, 라디오님 버리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드셔도 돼요. 아 오케이. 카드 하나 버리시려면 버리세요. 다음 장마군 씨인가요? 오케이 마군. 아 좋아요. 저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거 봐야 돼가지고 계모가 주인공을 지하 감옥에 가둔 건가요? 아니 계모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 재판으로. 그럼 거기서 끝내도 되지 않나요?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카드 다 써야지. 근데, 오케이, 근데 이 계모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풀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 알겠습니다. 그 갇힌 계모는 에 그 갇힌 그 계모는 지하 감옥 바깥에 지하 감옥에 있는 창문을 한번 싹 봤습니다. 어 굉장히 큰 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오, 오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지하 감옥이 왜 탑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하 감옥 어 맞네. 그러니까 탑에 보면은 탑 창문으로 보면은 야 반지하 반지하. 반지하 반지하 감옥인 거야. 반지하 감옥이었던 거야? 좀 이상하게 저는 지하 감옥이 저는 비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가져가시고 카드 맞긴 하지. 예. 그러면 나 다음 플레임 형. 통깡 아니야? 통깡이지. 통깡이보다 통깡이 씨. 마군 형 다음에 플레임 형이죠. 계모가 나쁜 놈이라 지하 감옥에 갔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앞쪽 방에 웬 남자가 보였습니다. 불안하다. 그 웬 남자와 불안하다.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지.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어본 거죠. 어, 당신은 왜 여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남자는 자신이 원래 궁정 마법사였는데 궁정 마법사에서 그 뭐지 왕자가 자신을 잘생기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법을 걸어줬는데 그 마법에 삑사리가 나가지고 오히려 못생겨져서 여기 갇히게 된 거였어요. 아 손이 미끄러졌구나. 강화 실패. 마법을 잘못 쓴 거야. 그렇게 잠깐만 해서... 끼어들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개모임은 별로 흥미가 안 갔어요. 개모임이 아니라 개모요. 개모임. 저희가 왜 거기 있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 다시 할게요. 정지할게요. 그 네, 이야기를 들은 개모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개모임. 이제 창밖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사악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 그 아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헤어지게 된 거죠.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유배된 거네. 헤어지게 됐고 왜 그녀가 미쳤는지는 잠깐만요. 이제... 왈두쿠님 멀리 네? 마을에 멀리 유배됐다고요? 아니 멀리 유배된 게 아니라 유배됐다는 말 안 하지 않았나요? 유배됐다는 말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뭐 헤어졌다며요? 그러니까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 거 자체가 어떻게 멀리 헤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마을에 멀리 헤어진 거죠. 어 그러면은 아 이런 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멀리 헤어졌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뭐 그렇게 멀리 헤어졌다는 자신의 이야기 또한 그 마법사에게 하며 그 둘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또 마법사야. 이거 버릇이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그 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 아, 아 오케이 빡세다, 오케이 오케이. 빡세다 빡세다. 그 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싸해하다잉. 자 그다음 그래 놓고 가져간다고? 야 이렇게 판 다 이상하게 만들었고? 아니 뭐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랑하는 아, 거 아 나 완벽한데 넘길게요 플레임님한테. 아 저 스토리 정리 잠깐만 하고 갈게요. 에이, 자 계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건너편에 있는 남자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남자가 궁중 마법사였고 삑사리가 나서 왕자를 못생기게 했는데 그 다음이 뭐였죠? 그러니까 계모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별로 안 가졌고 집에 그 마을에 멀리 떨어진 아이를 예, 걱정한 거죠. 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모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군요.
헤어진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둘이 사랑에 빠졌. 근데 둘이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난감해요. 어, 대화의 이게... 핀트가 맞진 않았지만 어쨌든 둘이 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예. 어, 같은 공간에 둘이 있으니까는 사랑에 빠져 버린 거군요. 뭐 둘이 금사빠인가 봐요. 외롭잖아. 극장 가옥이니까. 아, 뭐 그래. 어! 어떻게 살려? 둘이 이제 지하 감옥에서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누니까 거기에 있던 경비병이 오. 대화를 서로 나누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개모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경비병이 말리려고 하던 사이에 반짝이는 무언가, 허리춤에 반짝이는 무언가, 바로 열쇠였던 거죠. 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개모는 열쇠를 낚아챘어요. 그래가지고 보초가 사라진 사이에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지하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네. 궁중 마법사와 함께. 그래서 다음으로 넘길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탈출까지 했어. 어, 나 그래 다 많이 풀어줬다. 나. 어. 오케이 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아니 도쿤 형 껴들었으니까 내 차례 네. 아님? 아 그런가? 어, 껴들면은 턴이 어, 넘겨지지. 네, 네. 자 그렇게 둘은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제 계단을 통해서 탈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좋댔다 이거. 계단을 야. 통해서 탈출을 했죠. 그 계단을 통해서 탈출하는데 사건이 없었나요? 사건 없으면 카드 못 내는데. 왜 사건 없으면 카드 못 내요? 그게 뭐지? 그냥 흙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카드 쓰면 안 돼. 응? 이 계단이 에? 중요해야지 카드 쓸 수 있는 걸까? 근데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 않나? 계단이 그게,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럼 하우스 룰로 그냥 하자. 어, 그래. 뭐 그래. 너무 빡세게 가면 이게 그래. 어떻게 에? 어, 에헤. 그 자, 계단 내려왔어. 어. 계단을 내려왔어요. 예. 야. 오. 자. 그러더니 밖에 빠져 나오자 밖에 빠져 나오니까 네. 밖에는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와 어. 폭풍이야. 또 폭풍이야? 아 몰라. 자, 폭풍이 또 다시 오면 폭풍은 정말 최고야. 델로리아 쿵님. 예. 지하에서 왜 올 지하에서 왜 내려가죠? 어 계단 올라간 건데. 아 근데 그거 내려간다고 그 했었는데. 안에... 아 그래요? 근데 그럴 근데 아니야 이거는... 나 계단을 통해 나갔다고 했어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계단 했을 때 했어야죠. 야 여러분들 그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현상 같은 거. 알았어, 어, 알았어. 어, 그렇구나 착시 아~ 착시 어 많이 헷갈리지 아니, 그지. 궁전 마법사도 같이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밖에 나가니까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또 쳐. 또야 폭풍이 이제 폭풍이 치고 있는 거죠. 이제 좆된 거죠 이제. 벨로리아 쿵님이 좋댔다는 뜻인가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여기까지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아 이거 하나 버리셔도 돼요. 저 하나 버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버릴게요. 아, 자, 좋아요. 좀 해야겠다. 아, 좀 와 이거 야 여기 진짜 아, 힘들다 이거. 아 이거 어, 폭풍이 몰아쳤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고 지하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폭풍이 몰아쳤어요. 자 여기까지. 아하. 지하 감옥에 탈출했는데 폭풍이 몰아쳤다. 아... 오늘 거 쉽지 않음. 그 폭풍은 사실 저주받은 폭풍이었어요. 허? 저주받은 폭풍? 오마이갓. 네. 폭풍. 어, 그렇군요. 시공의 폭풍으로 빠졌나? 저주받긴 했어 거기까지는. 멈추지 않는... 웃어 나오고 막. 그런 폭풍이었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예? 야 폭풍 안에 걔네가 갇혔어. 아 근데 궁전 마법사 있어. 아 맞네. 어 마법사가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그래 궁전 마법사 있어. 자 마군형 차례.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 해주기가 싫지? 지훈님 카드 버려도 돼요. 오케이 버려야겠다. 아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해주기가 싫냐? 야. 저주의 폭풍은 야 그 폭풍밖에 뭐 없긴 하지. 자,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군 씨. 저주받은 폭풍을 만난 우리 개모와 궁정 마법사는 당황했지만 바로 이제 궁정 마법사가 그 저주받은 폭풍으로
폭풍에서 둘을 자신을 포함 괴물을 구했습니다. 오, 오케이. 아, 바로 역시 마법. 칼 하면서 구해버렸지. 칼. 칼 가겨버린 거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풍이 지나간 잔잔한 그 잔잔한 곳을 칼씨. 우리 궁정 마법사와 그리고 괴물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탈출해야 어, 되니까요. 그렇지, 도망가야지. 그렇지, 도망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자 갑자기 그 뒤에서 아주 존나 강한 그 경비병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중요 인물 두 명이 탈출했으니까 아주 강해. 강한 애가 와야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석연사! 바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궁정 마법사와 개모는 근처의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 좋아. 괜찮아. 자, 그렇게 숲을 그 좁은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둘, 궁정 마법사는 자신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옆에 있던 개. 잠깐만. 뭐? 다시 얘기해봐요. 그 자신을 시험하는 거 맞지. 또 참아. 궁정 마법사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왔기 때문에 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괴물을 보자마자 아니... 굉장히 몸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괴모가 미인이긴 해. 어 이쁘긴 하네. 오케이 인정. 그리고 땀 흘린 괴모 부비적? 둘이서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야 저 지워 누가 해봐.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라디오 괜찮은 거냐? 나는 뭐 아기야 생방으로 달리자. 어. 어지럽네. 자 토끼 차례. 어. 서로 좁은 곳에 숨어가지고 마법사는 자기 자신을 시험에 들기 시작했다고요? 그 마구나 너 좀 끊어라 이젠. 뭘? 아 있잖아. 하지만 근데 지들이 다 할 때는 그러니까 뭐 그. 하지만 좁은 장소에 있음으로써 자신을 시험하는 건 궁정 마법사뿐만은 아니었어요. 어, 이 새끼들 진짜 순해네. 아니 애초에 여러분들 애초에 둘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아 맞지. 오케이. 아 맞네. 맞지. 애모도 자신을 시험에 들었고요. 야 근데 야 애엄마다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 그거. 아 애엄마라고 사랑 못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거 떡밥은 있어야 돼요. 아 그럼요. 아하. 자 일단은 애모도. 계모도 그렇게 좁은 장소에 갇혔지만은 싫지만 않았어. 먼저 떠나보낸 남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며 자신의 자신의 시험을 풀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좋아요. 금단의 사랑. 하지만 계모는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전 남편을 떠나보내기 전에 남편에게 들었던 하나의 한 마디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뭐죠? 뭡니까? 나는 있고 좋은 남자를 찾아 떠나시오. 서위트. 그리고 계모는 그 남자를 지금 찾았다고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어허.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처럼 흔치 않은 선물을 받고서 기뻐했습니다. 에이, 갖다 치워 이거. 아, 이건 안 돼요. 자, 이 뭐야?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아까예요. 이거는 에바예요.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뭐 바깥 친 거지. 나 답이 없어 저거. 자 플레임 형. 아이씨.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 자신의 사랑을 찾았어요 지금. 자신의 사랑을 찾았대. 야 근데 되게 무난하게 흘러갔다 그래도. 그러게요. 난 할만해. 난 아직까지 할만해. 아 이거 이거 진짜 한 끗 차이로 뭔가 하나만 더 풀어지면 나도 스토리를 풀 수 있는데. 아 나 스토리 나올만해 이 정도면. 찾았던 내 사랑. 야 근데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뭐 웹소설도 쓰겠다 야. 그렇게 그 둘은 또 다른 부모가 됐어요. 결국 지금 숨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아, 일단 부모가 됐다고 하니까. 그지 그냥 부모가 된 거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숨어 있는데. 아 그 둘이서 이제 그 스파이 패밀리 우리 혼인합시다. 그러니까 야 독가가 들어봐. 아니 둘이... 지금 좁은 장소에 숨어 있잖아. 이거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들어봐. 둘이 이제 숨은 이제 좁은 장소에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숨풍숨풍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봐. 아니 미친 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혼인 서약을 한 거지 서로. 그래 서로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지 거기서. 아니 거기서 무조건 뭐 야 빅 애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존나 센 경비병을 피해서 숨은 상태로 숨은 상태에서 다고 그러니까 스파이 패밀리야 스파이 패밀리 서로. 아, 어? 수류탄 핀 반지 꼽아준 그러니까, 거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러니까 그래. 애가 있잖아요. 개모가 지금 애가 있는 있어. 상황이어서 이제 둘이 이제 혼약을 한 거지. 그래서 그 통과, 부모가 된 거지. 통과 어. 꼭 해야만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잠깐 여기서 이제 끼어들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어? 킬가 자, 떴다고? 어 킬가 떴어. 자, 부모가 된 그들 궁정마법사는 진실된 사랑 자신의 계모를 위해 자신의 본연의 힘을 냅니다. 오. 수명을 1년 깎은 마법으로 인해서 여! 우리가 텔레포트 마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원에 떨어졌어요. 제발 누가 끼어들어서 정원. 남은 수명이 1년이었어라. 제발 누가 끼어들어서 남은 수명이 1년이었어라. 그리고 개모와 궁정마법사는 존나게 강한 경비를 피해 정원에 도착하였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법사를 보면서 개모는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죠? 자기에겐 아이가 있었고 그 oh my God!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뭘 궁전 마법사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의 아이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다 하고 탐지 마법을 써서 아이가 있는 마을을 찾았고 그렇게 그들은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와 만났습니다. 와! 야, 킬감 진짜 뜨네. 박수. 와, 나 이거 어떻게든 끌려려고. 아, 이거 플랭상이 캐리해줬어. 이거 부모의 부모가 결정적이었네. 이 카드가. 와. 자, 그러면은 와, 와일드 어떻게든 만들었다. 와. 그러면 와일드 쿤이 한번 싹 한번 정리해 주세요. 스토리 풀듯이. 찢었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할아버지가 아주 끝내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 전주 말고 빨리 내용이나 해요. 시브라이 새끼 알았다. 할아버지 안 끝내주면 죽여버릴 거예요. 아, 미안해요. 할아버지 집어치우고 첫사랑 얘기나 해보셔. 아, 미치겠네. 할아버지 자. 재미없으면 고려장이에요. 아, 나 좀 믿어볼게. 자, 옛날에 아주 못돼 처먹은 계모가 살았어요. 사실 이 계모는 왜 못돼 처먹었냐면 사실은 남편을 잃어서 그 슬픔에 남들에게 헛짓거리도 하고 아이도 모질게 굴고 아주 못돼 처먹은 아이가 되었지요. 아, 계모가 되었지요. 아, 그래요? 그걸 보고 마을 촌장이 아이! 아이한테 무슨 짓이오! 하면서 우지질칼. 그 계모를 지하 감옥에 처보냈어요. 와, 거기서 지하 감옥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계모는 거기서 궁전 마법사를 만났어요. 궁전 마법사는 내가 한때 그 빨 날렸지 하면서 으쓱으쓱 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깠지만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이제 창밖을 보다가 사실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몸이 떨어지면 이게 아이가 걱정되는 법이거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여차저차 궁전 마법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은 왠지 모르게 잘 맞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겠죠. 이끌린 거지. 그 모습을 본 모태솔로 모쏠라다 경비변이 야! 뭐하는 거야? 띵띵띵! 꾸짖음. 꾸짖을 가를 날렸죠. 사실 경비병 몰래 궁전마법사에게는 열쇠가 있었어요. 그 열쇠를 이용해 그들은 지하 감옥에 나와 계단을 올라가 밖을 나오자. 경비병 열쇠 세빈 걸 텐데? 아 경비병 열쇠. 아 여튼. 아무튼 뭐 그렇다 하자.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자 아니나 다를까 이런 슈발 시공의 폭풍이 눈앞에 닥쳐드리는 거예요. 뭐야? 사실 이 시공의 폭풍은 저주받은 폭풍으로서 이 폭풍에 맞은 순간 그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임 속으로 갇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그들은 마법사를 이용해. 마법사의 마법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탈출했죠. 그걸 보고 아니었어? 폭풍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 폭풍 없앴어요? 네 없앤 거죠. 그렇게 꾸짖으니 깔! 난 시공의 폭포 따윈 사절이다! 깔! 날려버린 궁전 마법사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어떤 녀석이
이 신선한 지하 건물에서 떠들어 이 새끼들 내 옛날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거 지하 밖이에요. 지하 저 할아버지 빠져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내용이 엉망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조금 달라요. 빠져 나온 상황에서 폭풍을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럼 나 지매예요. 아, 네,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열중 쉬어. 시계만 이렇게 하네. 야 여기 여기가 뭐야? 아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어 여기 이제 어, 우리 여기서 1부가 마쳤고 이제 2부. 제가 폭풍을 없앴는데 그 폭풍 없앤 거를 본 존나 센 경비병이 그 둘을 이제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으려고 쫓아온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해서 그 둘을 쫓아와서 경비병이 따라오고 그 둘은 몸을 숨겼어 피하려고. 근데 여기에서 어 이제 한 남녀가 조공을 하고 부비적 부비적을 하다 보니까 어, 아 이거 진짜 서로가 시험에 든 거지. 어, 맞아? 야 이거 맞아? 그렇게 해서 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을 하면서 못돼 처먹은 개모는 옛날 생각에 들어간 거지. 이제 사별을 한 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따라서 새로운 사랑을 지금 찾게 되었고 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궁정 마법사와 이 몸을 숨긴 장소에서 협의 끝에 그 둘은 어, 부모가 되기로 한 거지. 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 자신의 이제는 자신의 아내가 된 계모를 지키기 위해 마법사가 힘을 짜내 1년의 수명을 희생해서 정원으로 텔레포트를 하고 어 이렇게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마법사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법사에게 다시 한번 반하며 마법사의 마법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까지 찾고 아이를 다시 만나면서 끝. 오, 와, 잘 마무리했다. 스토리텔링이었다. 그, 나름대로 야 나름대로 내용이 정리가 되게, 되긴 해. 어, 진짜 동화 같긴 하다. 한 판만 더 하자. 재밌어요? 예, 네, 재밌는데요. 어 그러면 한 판 진짜 막판 고 이게 깔끔하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되게 괜찮네. 자, 여러분 이야기 카드 여기 놔주시고 그 결말 카드 여기 놔주시고 아, 이야기 카드는 여기 놔주세요. 아, 나 너무 제가 이게... 뭐냐 저거 카드 싹 보고 나서 뭔가 이야기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왠지 하면은 존나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딱 보이는 게 탑 시험 아주 강함 숨음 이러길래 어씨 그 소녀는 탑을 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시 속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답니다. 선생님 옛날 예적이지 탑툰 예적이가 아니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상대방 탑은 아주 강해서 소녀는 시험에 들었어요. 아 이 자식들 왜 자꾸 탑툰화 하는 거야. 아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 다녀오세요. 아 그럼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다녀오세요. 아니 델로는 진짜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왜요? 나 왜? 카드다.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지 않아? 그 살짝 좀 그 시간대 약간 원래 약간 2시간에 한 번씩은 가지 않나? 아니 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너 2시간에 가도... 한 번씩 아니었어. 아니야 2시간도 아니야 제 40분마다 간다니까. 야 너 진짜 진지하게 그 당뇨 좀 의심해봐야 돼. 진짜 비뇨기과 아니, 한 번만 아... 가봐요. 아니 아니면 진짜 그거 아니야? 대용량 탕창 갈아 끼우는 거? 아 그거 아니야? 탄창 두 개 붙여놓는 거 있잖아. 야 더블 야, 더블해. 야 이 새끼야! 이제 빨리 갔다 옴. 나 빨리 갔다 옴. 빨리 다녀오세요. 카드 다 놓아드렸어. 일단 영상각은 잘 잡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 아 오늘 다 잘하는데. 아 나 일단 나는 완벽했어. 완벽하게 해피엔딩 하나 냈어. 뭐야 이거? 카드 정리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아 괜찮네요. 지훈님 카드 됐어요? 어 다 반대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듯. 지훈아 도대체 뭐가 나쁘지 않은 듯이? 일단 읽을 수 있으면 확실한 거 아닐까? 디유야. 여기요. 윙 윙. 나 궁금한 게 혹시 네 방송 BGM으로 혹시 그 메이플 스토리 그 플로리다 해변인가 그거 들고 있니? 뭐이 먹히야? 마이크로 살짝 나와서. 아 그래? 들리네. 뜬뜬. 아 잠깐만. 아니 아 이거 왜 계속 여기 있냐? 야 이거 완전 그림이야. 이건 안 들릴 거야. 아니야 마구나. 왜? 이 새끼 또 여기 있어. 와 또 야 이쯤 되면은. 뭐야 이거 도대체. 야 나 또 야 나 또 롤인데 이야기가 롤 어 르블랑이 미드에 쓰기 시작했어요. 르블랑은 갑자기 무물티를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동료를 선택할 때 신중히 보셔야 된다. 맞지 않나? 그치. 야, 저거지.
아 이건 결말 카드만 바꿀 수 없나? 저 왔어요. 아. 결말 카드 억지로 결말 내고 나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겠네. 오케이. 와, 델로 심지어 오는 것도 느리네. 델로가 그 아니다. 야, 아니, 난... 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걱정이 돼. 당뇨 아니야? 그러니까 걔 뭐 음료수 막 되게 막 오지게 마신다더만. 아니 애초에 쟤 물 대신 콜라 먹잖아. 내가 봤을 때 저 100% 당뇨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 맞는데. 나중에 델로랑 같이 지내면 그 새끼 발가락 잘 봐야겠어. 이게 썩어 있는지 안 썩어 있는지. 근데 당뇨면 진짜 소변 자주 본다고 하던데. 소변 자주 보고 약간 그 거품 좀 많이 나요. 당연 낫지도 않아. 그치. 그치. 걱정되네. 근데 운동 잘하고 저거 단 거만 잘 안 먹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긴 해. 아, 제 운동도 안 하고 단 것도 먹잖아. 그렇지. 아, 근데 단 거가 그렇게 땡기나? 난 단 거 그렇게 많이 안 땡기던데. 나 단 거 좋아하긴 해. 나는 가끔 진짜 머리 존나 아플 때. 어 그래. 응, 맞네. 세 살 할까? 자 이야기 카드 뽑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진짜 찐막이에요. 예. 찐막. 오케이. 노로. 어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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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시 해요. 없어. 다시 뽑아. 노로. 어 현명하고 지혜로운. 현명한 지혜로운. 안해 이건 안해. 이거는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뭐? 자 어리석은 사람 왈도크. 왈도크네. 아 왜? 야 어리석은 애 빨리해. 야 어리석은 새끼 빨리해. 와 첫 턴 축하드려요. 야 어리석은 오타쿠 페드라 빨리해. 여보세요. 야 어리석은 네, 빨간 오타쿠 페드라 빨리해. 그 자꾸 그러면은 저 타툰 예적에 갑니다. 자꾸 그러면 저 타툰 예적에 갑니다. 저도. 왈도크님 사실 지금 즐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이제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타트.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는. 아, 우리는 한다. 아, 시작해. 잠깐만요. 정신 좀 할게요. 옛날 예적에. 자, 갈게요. 자, 옛날 예적에 아주 먼 옛날 탑에는 어느 한 소문이 이거 해 주세요. 예. 탑에는 어느 한 소문이 돌았어요. 탑 팀은 갈 때 자, 집중. 집중. 탑에는 어느 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 탑 맨 위에 올라가는 자는 전설의 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 그 전설의 검을 받은 자만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소문이었죠. 그 소문을 들은 20세 청년 그는 그 그래요? 전설의 검을 그는 얘기해. 그는 그 전설의 검을 찾아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검을 얻기 위해 탑으로 향합니다. 탑으로 향하던 도중 아니나 다를까 어느 커다란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오 예 마이 갓. 그 커다란 나무는 놀랍게도 살아 움직이는 것 마냥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와 그거 다크소울 3? 와 오염된 거목. 역시 모험 여정하면 전투지. 그 나무를 무시하고 건너가려는 찰나 아니나 다를까 나무가 급속도로 그 청년을 향해 나뭇가지를 휘두릅니다. 그 나뭇가지의 크기는 미터 3미터나 되는 어마무시한 크기로서 맞으면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엄청난 나뭇가지였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 몸을 굴린 천연. 그렇게 나무와의 전투가 시작되고 그 나무를 피해 전설의 검을 얻으려는 청년은 호다닥 나무를 휘발매까지. 나 너무 어렵다. 뭐야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자 호다닥 나무를 아 그러니까 나무 자, 그러니까 카드가 지금 없어. 지금 카드가 스토리 정리해드릴게요. 어 그 전설의 검이 있는 탑으로 모험을 떠난 청년이 나무 보스를 만났습니다. 끝. 끝. 여기까지만. 어 끝. 나무 보스 만났다. 하나 가져갈게. 야 이 자식아! 아 나 뭐야 나 나쁘지 않았잖아. 나 아이 조졌다 이거. 탑을 수호하는 나무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약간 니 녀석 탑에 도전하는 거냐? 그럼 이 나무님 먼저 꺾고 가시지. 저주받은 감옥이었던. 왜 이렇게 간사해. 자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예. 자. 그 나무를 본
이게 누구라고 했죠, 얘가? 청년이 그 나무를 보고 아니야, 지금 나뭇가지 휘둘러져 오는 것까지 해서 끝났어. 아니, 씨 3미터짜리 맞으면 아니, 죽을 것 같은 나뭇가지. 편안하게 하죠. 그냥 그 야, 살아 그렇게... 움직이는 나뭇가지만 만났다고 합시다. 아, 살아 움직이는 나무. 거기서부터 하면은 진짜 해리예요. 오케이, 알았어. 살아 움직이는 나뭇가지 만났다. 그 나무를 보고 이제 이 청년은 야. 자, 다음. 있어요. 없어. 오래 걸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급히 그 나무를 피해 근처에 있는 늪으로 갔습니다. 야, 아, 나무를 피해서 아, 빤스를 쳤구나. 빤스를 친 거지. 야, 탑도 못 들어갔네, 지금. 자, 이제 저 늪으로 가서 우회를 하려고 이제 늪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 나무를 이제 마주치지 않도록 지나서 다시 숲으로 들어갔어요. 뭐야 이거. 자, 숲으로 들어갔어요. 야, 뭐, 말은데. 어, 말은 되잖아. 그렇지. 어, 말은 돼. 이게 맞나? 오케이. 말은 되잖아. 숲으로 다시. 있겠지. 자, 이제 우회전하고 유턴 때려서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 고마워, 어? 형. 아, 그래. 근데 그 숲에는 사악한 엘프들이 살고 있었고. 와, 야, 엘프. 오케이. 그 사악한 다크 엘프들은 청년이 심지어 다크 엘프입니다. 그 탑에 들어가기 위한 그 뭐라고 해? 이 나무를 왜 피하냐면서 우리가 대신 시험을 내도록 하겠다. 오, 탑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내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크 엘프들을 적이라고 인지한 청년은 바짝 긴장을 했어요. 과연 무슨 시험을 내리려고 하는 걸까? 그랬더니 그 다크 엘프들이 내리는 시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음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도 한 장 가져갈게요. 나쁘지 않아. 어, 가져가. 이거 카드 빨리 가져가야 돼. 이거 끼어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기훈님이죠. 아. 저 한 장 가져가, 한 장 버리면 되죠? 너 네가 스토리 끊는 게 아니라 끼어들어진 거라서 그냥 가져가야 돼. 아, 그냥 오케이, 가져가야 오케이. 가져가. 그래도 플레임 형 고마워. 살았다. 아, 위아 근데 어지럽긴 긴 했어. 아, 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돼? 이거 그냥 델로 노래 불렀었어. 나무를 피해 늪으로 가고 숲으로 가고. 야, 야 하마냐 씨. 작은 청년을 건드리면 좆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라디오? 누구죠? 라디오. 아, 나야. 그 시련. 시련을 준지 모른 채 있던 그 나무의 이름은 사실 마오카이였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 정글 돌고 있는 거네. 그림자 군도였네. 그림자 군도. 마오카이는 그걸 모르고 집으로 일단 테를 탔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 안 돼요. 이건 이거 갑자기 산으로 가는데. 아, 이거 너무 억제예요. 마오카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름은 마오카이일 수 있는데. 네, 그 나무의 이름은 마오카이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그 마녀의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 뭐? 저주가 뭐? 마녀가 뭐? 마녀 저주 없는 이분 지금 딴 얘기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었네. 아니야. 아까 말했 정리해 주자. 자, 소정리. 자, 옛날에 전설의 그 탑 전설의 탑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탑의 꼭대기에는 전설의 검이 꽂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위대한 왕이 된다는. 이 전설을 뽑으면 위대한 왕이 된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 검을 뽑고 왕이 되러 청년이 이 탑에 도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탑의 입구를 지키는 살아 움직이는 나무가 그 청년을 위협했고 청년은 그 나무를 피해 늪으로 건너 숲을 지나 늪을 건너 숲을 지나 숲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니 그 숲 안에는 사악한 엘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크엘프죠. 다크엘프. 맞아요. 다크엘프예요. 다크엘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악한 다크엘프들은 이 녀석이 탑에 들어가는 시험의 거목을 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하여 그 탑에 시험을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그 다크엘프들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깔끔하다. 야, 여기까지다. 오케이. 이거 그래, 이거 집은 안 되잖아 지금. 빼야지. 집은 빼고
아, 그러면은 집을, 요 집을 여기다 버리고 이야기 그 하나 다시 가져가지. 아니 아니야. 저거 잘못 넣은 카드 그냥 가지고 있어. 어, 오케이. 어, 다크 에이프들은 아주 아주 강했습니다. 오, 좋아.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강해야지. 강해야지. 어, 그 강한 힘은 다크 에이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오! 네, 여기까지 끼어들기. 어, 어, 어 끼어들었다. 아, 끼어들었어. 들어 어, 끼어들었어. 뭐야? 어. 근데 이미 털어 가지고. 아,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강제로 카드 먹어야 돼. 음? 자, 그러자 그 청년은 그 몸집이 매우 작은 다크엘프를 보고, 하지만 그 다크엘프는 존나 쎘기 때문에 또 숨었습니다. 뭐지? 이게 되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너무 의미가 없잖아 이거.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아 카드 주세요. 카드. 어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다시 정정할게요. 네, 정정해 주세요. 자, 그 다크애플 뒤에 또 숨었습니다. 어, 아 진짜 개 비열한 청년이네. 아 왜냐면 존나 세대잖아. 싸우질 않아. 존나 세대잖아. 아니, 언제 들어가 없거든. 야 보물 떡밥은 있다. 야 떡밥이 너무 많아. 전설의 검 있지. 이거 떡밥 어떻게 회수하려고? 자, 또 숨었어요. 어? 이 나머지는 이제 마군 형이 풀어줄 겁니다. 어 뭐야 씨발. 야 조졌다. 저는 카드 하나 또 가져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누가 숨은 거야? 청년이 숨은 거야? 청년이 숨었죠. 아, 청년이 숨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시에 숨은 청년은 그만 다크엘프랑 만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시 만났어. 어 숨었는데 만났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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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정, 해서 정글링 루트 잘못 잤네. 청년은 겁을 먹고 말았어요. 오 이렇게 물음표 마들을 엄청 이제서야 나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크엘프를 죽여버렸습니다. 어? 어? 다크엘프를 죽인 그 사람은 자신은 원소의 여왕이라고 칭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왕은 이하나였고요. 어 끼어들기 나왔어요. 어 끼어들었다. 근데 그 근데 그 여왕은 저의 누나였습니다. 아니 어, 지금 누가 끼어들지 않았나? 내가 끼웠어. 내가 끼웠잖아. 델로가 끼어든 거구나. 혹시 이름이 레넥톤이세요? 아니 뭐 그런 걸로 하죠. 예. 여왕이 잠깐만 여왕이 누나였다고요? 여왕이 누나? 아 청년의 누나가 여왕이었어? 어. 왕자였다. 아 청 청년이 왕족이었구나. 아 그러면 그런 위대한 떡밥이었던 거임. 아 왜 위대한 왕이 아~ 되냐는 아~ 그게 이유가 있네 여기서. 아 다크엘프로부터 청년을 구해준 자는 청년의 누나인 그 나라의 여왕이었다. 그치. 근데 이제 왜 심지어 여왕인데, 그러니까 왕족인데 왜 전설의 검을 얻으러 갔냐? 왕이 되려. 전설의 검이기 때문이지. 왕이, 그러니까 아빠지 아빠가 어. 누나만 이뻐하는 거. 아, 약간 좀 이게 차별. 아 인정받고 약간, 싶었구나. 어, 왕자를 약간 너 다음 후계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어, 어, 아니 아니 여왕인데 왜 누나야 그럼? 그렇네, 여왕인데. 왕이 배우자잖아, 여왕. 왕인데? 그러니까 왕이잖아. 야 그럼 계속 보지 미친놈아. 자,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다. 그냥 공주였으면 자, 여왕이죠. 여왕이죠. 자 들어보세요. 여왕의 형제였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진짜 선 왕이야. 선 왕. 어 선 왕. 근데 어, 누나만 이뻐해. 공주에게 왕족을 물려줬구나. 어 누나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가리가 된 거야. 그래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그렇지. 찬탈하고자 칼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건데 누나가 심지어 나쁜 사람은 또 아니야. 정통한 방법으로 왕이 선왕, 되고자 선왕이야? 한다면 어 착해 오, 동생을 위해서 또 이제 구해주러 온 거야. 오, 야,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어 좋다. 어, 어 정리 됐고요. 어, 괜찮다. 좋았어. 애초에 동생한테 왕자를 주고 싶어하는 누나네. 어 그치. 어, 괜찮다. 어 네. 그런 스토리텔링. 야, 이제 야 와 결국 주인공이 너무 쓰레기인데? 아니 이런 착한 누나의 자리를 뺏으려고. 자 쓰레기잖아. 쓰레기인데 뭐야? 인생 그렇게 진짜 인성 왜 이래? 어, 이 새끼 존나 쓰레기. 자. 심지어 명예롭지도 않아. 싸움 난 거 다 피했어. 아니 그렇게 속이 매우 작은 우리 어. 청년은 어. 오 아, 속이 감사합니다. 작아. 속이 작다. 마음이 작다. 네. 속이 좁은. 속이 좁은 우리 이제 청년은 그 다크엘프를 우물로 던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가져가세요. 자, 자 바꾸시고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바꾸시고요. 예, 예, 예. 아, 한 장만 주세요. 한 장만 주세요. 나 털려고 했구나. 어 이거 아니, 이거는 에바였어. 이야기 카드도 아니,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이야기 카드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 예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예예 예. 됐어 됐어 됐어. 아 조졌네. 그러면은 이제 속이 그러면... 좁은 왕자까지 나왔어. 아 저네요 이러면. 왕족이었던 거야 왕족. 어 사실 왕족이었어 20대 청년은. 아우.
그렇게 속이 좁은 왕자는 그 누나 그 자신을 구해준 누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누나가 날 도와주면 이 행동들이 전부 의미가 없어진다고. 오. 빤스런만 쳐놓고. 야 왕자의 게임인데? 그래 그 누나는 5, 4 왕자에게 3, 하지만 왕자에게. 이 험난한 곳을 너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곳을 헤쳐나가기에는 너가 너무 가진 게 없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 선물 하나를 건넵니다. 오, 뭔 선물이죠? 무슨 선물이죠? 그것은 바로 늑대였어요. 아니 이건 야 이건 아르토리우스잖아 이거. 이건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거 그거잖아. 이거. 아니요. 늑대의 이름은 게리. 늑대의 이름은 게리. 룬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늑대였어. 아, 걔 알았어요. 아, 또 마법 늑대야? 예,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늑대였어. 이거 아트레우스 아니에요? 그 다크 소울 아트레우스? 나도 너무 그 아트레우스인데. 시프 아닙니다. 그 아르토리우스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 입에 칼 안 물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이 늑대 시프인데 이거. 입에 칼 안 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나에게 여정의 선물로서 마법 늑대를 받아 그 마법 늑대와 함께 탑에 다시 도전하고자 청년은 탑을 향하여 다시 모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앞을 방해하던 저주받은 거목은 늑대의 마법으로 처리해버리고 늑대의 마법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리하여 탑에 입성하는 순간 마법 늑대가 조심하라던 마법 늑대의 조언을 무시한 채로 의기양양하게 앞장서던 청년은 함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함정을 밟아 바닥이 무너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바닥으로 떨어져 본 장소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야 RPG 메이커 느낌인데? 정답! 다크소울 1 스타트! 자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된 청년은 주변을 둘러보자 자신이 떨어진 지하 감옥 바닥에 녹슨 검 한 자루가 있는 것을 보고 씨발 부러진 지검이잖아. 주변을 둘러보자 웬 녹슨 장비들을 장착한 채로 절거덕 절거덕 걸어다니고 있는 스켈레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얘 TRPG 아니야? 야 TRPG인데 진짜. 그리하여 마법 늑대와 갈라지게 된 청년은 언제까지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순 없어. 이제 나의 힘으로 파괴한다. 라며 검을 다시 한번 강하게 쥐어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턴. 다 가져갔네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 다음 턴. 이거 버릴게요. 자 플레이 상. 저예요? 네. 아 좋았어요. 근데 잘 왔어요. 좋았다. 진짜 좋았는데. 지금 청년만 떨어지고 늑대랑 헤어졌습니다. 청년의 그 의지를 시험하는 거야. 탑안의 청년의 의지를. 일단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 장소가 지하 감옥인 거지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야. 감옥인데 그 주변에 몬스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해골 몬스터들이. 아 오케이. 스토리가 지금 너무 좋은데 내가 망치고 싶지가 않아. 아, 내가 카드를 쓰려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스킵해야 되거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가 뭔지 일단 얘기를 할게요. 딴지는 걸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스켈레톤들이 길을 막았지만 청년은 각오를 다지자 굉장히 그 잠들어 있던 강력한 힘의 잠들어 있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아니 잠들어 있던 이게 되나? 돼 이거. 뭐 내용이 나왔잖아 카드를. 안 될 건 없지. 그래. 잠재력이랑 자단 다른 거 아니야? 잠들어 있던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야 하우스를 해요. 야 우리 룰로 하자. 우덜들 네. 룰로 그래. 하자. 그래 소프트하게 갑시다. 느슨하게 가. 이제 청년이 잠재되었던 힘을 개방하려는 거였죠? 그죠. 예. 청년의 잠재되었던 힘이 개방이 됩니다. 그의 의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잠깐만 이거 언더테일 아닌가요? 언더테일. 그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스켈레톤을
야,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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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움. 와, 몰살루트네. 야, 의지가 차오른다. 미쳤다. 의지가 차올라서 다 피해버리고 그렇게 스켈레톤을 무찌르고 이제 탑 위로 당당히 올라갑니다. 아, 러브가 차올랐네. 탑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웬 요정이 작은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세장. 세장에 갇혀 있는 요정이 있었어요. 요정은 청년은 왕자는 궁금해서 그 요정에게 다가갑니다. 요정아, 요정아. 너 왜 울고 있니? 흑흑흑흑. 혹시 저를 구해 주신 용사님이신가요 하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그 사랑이 에? 사랑이 뺏겼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뺏겼을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앗겼는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맨 위층에 있는 리치한테 그 맨 위에 있는 리치킹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아는 아 뭐야! 아 털어야 돼, 나 털어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 털어, 털어. 아 나 이거 나 어땠어? 나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나 나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지하의 리치킹. 오케이, 리치킹. 리치라는 보스에게 사랑을 빼앗긴 요정을 구해준 주인공. 그렇지. 근데 아직 안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은 거지. 그렇지. 얘기만 들었지. 지금 아직 구할 필요는 없고. 구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 되는 떡밥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요정이 지금 앞에 갇혀 있고 보스라는 리치킹이라는 보스가 있고 이렇게 있지. 그리고 그 보스한테 요정은 사랑을 도둑 맞았고. 그렇지. 장소는 아직 지하 감옥이고. 아, 왈도크. 아니야. 지하 감옥에서 올라갔죠. 스켈레톤 탑이죠, 이제 탑이죠. 탑으로 올라가서 지금 탑으로 올라가는 도중인 거고. 그리고 헤어진 늑대랑은 아직 못 만났어. 아직 못 만났어. 그지 그지. 심지어 다크엘프의 보물까지도 있어. 아 맞아, 아직 다크엘프의 보물 못 찾았어. 자, 오케이 오케이. 이 엘프가 다크엘프 보물이었던 거야. 자, 요정이. 그렇게 일단 배가 고팠던 청년은 예? 뭐요? 아니요, 예. 근처에 있던 음식을 대충 먹었습니다. 아하. 근처에 음식이 어디 있었죠? 여긴 시험의 탑인데. 그 요정이 세장에 갇혀 있을까? 얘도 먹고 살려면 음식 있을 거 아니야. 뺏어 먹은 거죠. 요정은 이슬만 먹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따위 없습니다. 그 이슬을 뺏어 먹었나 보죠. 근데 아니 근데 올라가는 탑에서 음식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슬을 뺏어 먹었나 그, 보지. 이거 투표합시다. 그 음식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 음식은 솔직히 좀 그렇죠. 아니 요정은 이상하긴 하지. 아니, 요정은 이슬만 먹는 다음에 그 이슬 뺏어 먹을 수도 있지. 세상 각박하네, 씨발. 정말 진짜. 그러면은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 뽑으세요. 그 청년은 마녀는 자신의 가마 속으로 아니 이거는 모든 카드를 다 소진해야 마무리할 수 있어. 써야지만 낼 수 있어. 아 더럽게 힘드네. 야 나도 힘들었어. 와 빡센다. 근데 나 이번에 할만해. 이번에 카드가 너무 쓰레기야. 나도 할만해. 나 진짜 할만해. 이거 살릴 수 있어 나. 야 델루야 카드 버릴 건 버려. 나 이거 버릴래. 음식 왜 음식을 씹어 타워에서 찾아. 라디오 차례요. 오케이. 그 요정이 마법을 써서 용사를 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와. 네. 날아가서 본인이 잃어버린 차량. 요정 구해준 거예요? 요정 구해준 거야? 요정 구해준 거지. 세장에서 꺼내준 거구나. 보답으로 날 수 있게 해줬다. 그게 더 말이 되겠다. 보답으로 날 수 있게 해줬고 요정과 용사는 요정이 잃어버린 감정인 사랑을 되찾으러 떠났답니다. 여기까지 위로 떠났다는 거지. 위로 위로 리치킹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슬슬 이제 끝바지가 온다. 그렇게 그렇게 날 수 있게 된 용사와 요정은 한 건물의 창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 잠깐만 이거 설마 보스 스킵하냐? 뭐야 버플레이야? 아니 자식이 창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문 안에는 독약으로 가득 찬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뭐가 뭐 그 창문 그 건물 창문 안에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건물 안에 우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아 뭐 오케이, 그 약간 탑이다 보니까 탑에 매달려 있나 우물이?
그 좀... 보통 그 집터에 요즘 집터 보면은 집에도 지하 뜯어보면 우물 터 나오는 것도 많아요. 우물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올라갔잖아. 내려간 애초에, 것도 아니고 올라갔잖아. 날 수 있고 어떤 건물의 창문으로 왔다 했잖아요. 어떤 탑이 아니야? 아 탑이 아니고 탑이 다른 건물. 아 탑이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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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러니까 탑에서 벗어나서 날아서 다른 데로 갔다고? 응. 야 씨 이거. 자 일단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궁금하다. 오케이. 그렇게 독약이 가득 찬 우물에 우물을 본 그리고 용자와 그리고 요정은 그렇게 우물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속에 아주 그냥 개쓰레기 마음이 남아있던 용사는 요정을 그 독약이 가득 찬 우물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이거 시야발로 당신은 동료를 선택하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거. 가져와. 아니 왜 가져와봐? 가져와봐. 가져와봐. 이게 왜 완벽? 이게 위에 떡밥이 안 풀렸잖아. 이거는 아니 떡밥이 안 풀렸어도 근데 이게 아 이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왜 아니, 이게 뭐야? 뭐지? 그 존나 웃기긴 했는데 결이 없잖아요. 존나 웃기긴 했는데 게임 룰로 갑시다. 야 이게 너무 결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야 웃기긴 웃겼다. 야 떡밥 얼마나 잘 푸나 봅시다 여러분들. 아니 야 나 한마디만 할게. 떡밥 씨 왜 이따구로 깔아놨어? 개 풀기 힘들게 그냥. 아니 잘 왔어. 떡밥 나름대로 잘 왔어. 너무 야, 힘들어. 갑자기 요정을 우물에 밀어버려. 아니 지금 마음 다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야 이게 무슨 쓰레기 됐냐. 분명히 마음 다 잡았잖아. 오케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독으로 가득 찬 우물이라 그랬나요? 네. 예. 독으로 가득 찬 우물에서 독을 한 병 뜨게 됩니다. 한 병 떠. 좋다. 한 병 뜨게 되고 이제 날아서 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탑에 식수를 보급하던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었다. 네. 그래야 청년과 요정은 하나의 그 전술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오직 탑으로만 식수를 보급하는 강이라면 여기에 독을 풀자. 배급로를 이제 그리하여 오케이. 강에 독을 풀게 됩니다. 근데 그 식수 누가 마셔요? 위에 있는 리치킹 애들. 아니 씨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잠깐만 야 누가 악당이야 이거. 야 잠깐만요. 야 이 새끼 우지 차오르지 않았냐 분명? 아니 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와 아찔하네 스토리가. 이 새끼 착해졌다가 정신 나갔다가 착해졌다가 정신 나가고 이게 뭐야 얘. 자 그렇게 해서 날아올라 이제 원래 자신들이 있던 탑의 층으로 올라오게 되자 그 층에 헤어졌던 늑대까지도 그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걸 발견하고 늑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층으로 올라가서 안개벽을 드드드드득 하고 지나서 들어가자 안개벽 갑자기 파삭하는 소리가 나며 도트기를 받고 있던 리치왕이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었어요. 도트기를 받고 있던 거임 뭐야. 그렇게 해서 리치왕이 왜 죽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자 리치왕이 마시고 있던 물이 초록색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일단 들어봐. 리치킹도 물 마셔야지 그지. 리치왕의 뒤쪽 방에 들어가자 한 검이 꽂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을 뽑은 청년은 진정한 왕이 되었고 그 검 뽑으면은 씨 또 다른 리치킹 되는 거 아니야? 검을 뽑게 되었고 서리 아니냐? 야 서리 아니야? 서리야? 디아블로도 아니고 뭐 계속 좋잖아. 아니 킹은 킹이잖아. 왕은 왕이네. 그 검을 뽑게 되었고 그 검을 뽑은 왕자를 바라보며 늑대는 이야기합니다. 딩딩딩. 사실 전 늑대가 아니에요. 뭐야? 저의 이 저주는 진정한 왕만이 해주해 줄 수 있답니다. 이걸 또 여기서 그 각을 봐? 잠깐 요정 떡밥도 안 풀렸어요? 라고 한 왕자는 자신이 어떻게 늑대의 저주를 풀어줘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설마. 이거 엔딩 어떻게 풀린지 보자 한번. 하지만 리치 왕을 죽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요정이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왕자!
늑대의 저주를 해주는 방법은 사랑이야. 난 떠올렸어. 아니 씨발 뭘 했다고 둘이 사랑을 해 근데. 그리하여 마법 늑대와의 여정에서 자신이 이 금수에게 품는 감정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게 됐어. 아 진짜. 도가님 늑대에게 입을 진실된 사랑으로 입을 맞추게 되었고 그리하여 늑대의 저주는 풀려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게이야. 그렇게 왕국으로 돌아간 둘은 그리하여 그녀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고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야 강 하나 내놓고 이게 여기까지 온다고? 이거 야 이게 맞아? 야 이럴 거면 애초에 나 엔딩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판가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강 하나로 여기까지 오는 건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건 아니라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될 거면은 야 요정이 도구물에다가 용사 빠뜨리는 거 그거에서 끝났어야 됐어. 맞아. 냉정히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니죠. 아 근데 이거 스토리는 좋았는데 카드가 없었다. 자 카드 바꾸고. 나 방금 그냥 웹소설 하나 뚝딱 지었는데. 너무 노벨피아였어. 미안해.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 강에다가 독풍복급부터 다시. 아니 강에다가 아니 근데 강에다 독풍 것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푼 거야? 그것도 족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다 망했어. 강에 독풍 나가 때문에. 아니 나 독을 응원해서 뜬 것까진 좋았거든. 아니 이거 그거 있어요. 이게 투표를 통해서 이 카드를 이제 없앨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할 수 있거든요. 저 강 빼죠. 저 강 뺍시다. 어때요? 에 강 빼요. 전 찬성해요. 그거 해도 돼요. 그냥 장소 강으로서 써도 돼요. 아니 그냥 빼죠. 그냥 빼. 그냥 빼. 지워. 그냥 빼요. 야 네가 다 맞췄어 이거. 야 그럼 얘는 독이 들어있는 우물은 뭐 어쩔 거야? 우물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커버 가능해. 거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강부터 야 그러니까 개새끼들 한번 해봐. 해봐 이 개새끼들아 해봐. 아 왜 화를 내냐. 나 화를 내. 싸우지 마. 나 무서워. 나 집에 갈래. 강에 내가 뭐 한국인들 강에 독 풀어줘. 뭐? 일본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일단은 플레이님이 하세요.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개쩔게 스토리텔링 하나 봅시다. 나 완전 깐깐해질 거야. 나 완전 점프 편집. 나 지금부터 개깐깐해질 거야. 야, 근데 너희들 너무했잖아 그거. 나 이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아니 얘네들 그냥 땡깡이네 그냥. 다쳐 빨리해. 알았어. 근데 하필 내 차례야? 진짜 에반게리온급 스토리텔링 아니면 진짜 다 막은 오메데토. 야 잠깐만 나 눈 좀 수정할게. 받았다. 잔뜩 받았다. 자 진행해보시죠. 일단 이 우물에 있는 독은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극독이었어요. 한 방울이라도 네. 먹으면은 바로 즉사하는 그런 독이었는데 그거를 주머니 그 유리병 조그만 유리병을 하나 구해서 이 건물에 그래서 독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시 탑으로 들어간 거죠 날아서. 오케이. 아 날아가는 과정에서 그 탑 바로 앞에 이제 헤어졌던 늑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늑대가 이제 혼자 남겨지다 보니까 그 다크엘프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 늑대를 잡으러. 네. 떡밥에서 제대로 해주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이랑 요정이 그 늑대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독을 어떻게 먹이지? 그 뿌려도 여러 가지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 독이 뭐 무조건 마시죠. 일단 우리가 날 수 있잖아. 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 숲에 있던 엘프들 숲에다가 그냥 독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다크엘프들은 다 죽는데 거랑 뭐가 다르냐? 환경 파괴범. 안타깝게도 좀... 늑대까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안돼. 왜 늑대 죽여? 아니야 근데 늑대가 중독이 됐는데 요정은 그 해독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엘프들의 강력한 힘의 근원인 보물을 그 부수는 거야. 보물 톱밥 나왔다. 이제 드디어 보물을 부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어렴풋이 요정도 알고 있어서 그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독은 제가 뿌렸는데 왜 보물을 부셔야 독이 해제가 돼요? 뭐라고? 그러네. 청년이 독 뿌렸는데 독은 주인공이 뿌렸는데 왜
엘프에 있는 그 보물을 부셔야 이 독이 해제가 아, 이 보물이 만병통치약이네. 보물이 아~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서 이제 아~ 그 기이한 힘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보물이라 그거를 이제 부수면 이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아 오케이. 아, 라고 한 거죠. 아~ 어찌됐든 이 강력한 힘이 담긴 보물을 사용하면 늑대 살릴 수 있다. 오케이. 야 늑대를 오케이. 살리네 저걸. 야, 그래서 보물을 부쉈는데 어 정말 놀랍게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어? 살아있는 어? 생명체. 그 보물 안에서요? 네, 보물 안에서. 보니까 봉인되어 있던 그 소원을 하나 이루어줄 수 있는 다른 요정이었던 거죠. 아. 그 요정이 힘의 원천이었고 이제 자신을 해방시켜줘서 이제 세상에다. 그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늑대를 살려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늑대랑 요정과 같이 다시 탑을 오르게 됩니다. 어 잠깐만요 플레임님. 네? 늑대가 치료된 건가요? 그죠? 치료된 건가요? 아니! 야, 야 잘. 와 떡밥 이걸 가져가? 와 진짜 잘한다 거의. 와 인정 오케이 인정. 자 와. 그렇게 치료된 늑대와 사랑을 찾는 요정과. 어 지금 미친 왕자죠? 미친 왕. 걔 미친 왕자는 미친 왕은 아니야 미친 왕. 그러니까 그 좀 사이코패스 조금 사이코패스. 아, 뭔지 느낌인 줄 알아. 약간 T야 T. 어 약간 T 그 T 왕자 그 셋은 그리하여 치료가 끝마치고 셋의 힘을 합쳐 탑의 꼭대기에 있는 리치 왕을 물리치게 되고. 오. 오케이. 여정으로 인해 성장한 왕자는 검을 뽑아들며 진정한 왕으로 점지되며. 왕자의 광기는 치유되었습니다. 어! 아 약간 이상하다. 약간 모자라. 이거는 좀 아쉽다. 약간 아쉽다. 아 근데 진짜 자 다음 카드. 야 저거는 대체 마지막이 너무 아쉽다 저거. 다른 카드였으면 진짜 진짜. 개 아깝다. 와 이게 쟤도 예상은 했나 봐. 좀 이건 없. 제가 양심 있긴 있네. 뭐야? 누구 잘해줘? 독군형이. 야 유씨 나라고 이거? 일단 치유가 된 상태 이제 떡밥 회수 끝났어. 어 이제 셋이 든든한 동료들과 오케이. 함께 늑대 답은? 있었고 이제 요정 있었고 어, 보물 풀렸고 이제 떡밥 이제 요거 둘 다 어, 떡밥 없어. 없어 떡밥 없어. 없어. 남았어. 리치킹만 남았어. 리치킹. 거기 안에 맞아 리치킹만 남았어. 오케이 리치킹만 죽이면 돼. 그 세 명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탑 위로 올라갑니다. 탑 꼭대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리치킹이었 아, 다시 할게요. 예, 탑 위로 올라가고요. 그 문을 예. 열자 그 안개문을 뚫고 나오는 건 불타는 장작의 왕이었던 겁니다. 리치킹이 아니었던 거임. 사실 리치킹이라고 했지 그게 진짜 리치킹은 아니었던 거지. 어, 아 실제를 보니까 처음이었던 거야. 그렇지. 불타는 장작의 왕이었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라틴어가 가사인 노래가 대충 오페라. 대충 오페라. 그리고 왕자와 요정 그리고 늑대는 한 대 힘을 모아서 장시간의 전투 끝에 그 장작의 왕을 해치우고 그 오케이. 장작의 왕 뒤에 있던 불타는 검 그 검을 잡고 그대로 뽑습니다. 오. 와! 그리고 그는 제가 된 거야. 씨발. 아, 뭐지? 꺼져! 뭐지?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나 야, 진짜 마지막 예리다. 아, 마지막이 너무 어려워. 장작의 왕이 나왔고. 아, 아니, 근데 보스 바꿔버렸어. 자, 제 차례입니다. 아, 근데 거의 왔어. 근데 진짜 거의 다 왔어. 자, 제 차례입니다. 진짜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장작의 왕을 마주친 청년은 우리 요정과 늑대와 함께 힘을 합쳐 싸웠지만 크나큰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동료에는 그 장작의 왕조차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끈끈했고 결국 장작의 왕은 물리쳐졌고 칼을 뽑게 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마녀는 자신의 가마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엘리가는 어지럽다. 애썼다. 보내야 돼. 잘했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진짜 텔러 잘했어. 텔러 너 인정할게. 진짜 최선을 다했다. 와 진짜 최선을 다했다. 와 진짜 눈물이 난다. 와 그러면 라디오님 차례고 지금 거대한 벽을 마주쳤어. 야 엔딩감 내면 돼. 진짜 지금 거대한 벽을 느낀 거지.
아니 근데 이거 카드가 낼만한 게 없는데? 잠깐만 지효짜! 지효짜! 지효짜야 돼! 지효짜! 지효짜! 정의한 벽을 느낀 남자는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아 그치! 집에 가고 싶어질 수 있지! 집에 가고 싶어질 수 있지 그치! 집에 가고 싶어질 수 있지! 당연히 포기하고 싶지!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도 보고 싶었어. 아 볼 수 있냐? 보고 싶을 수 있지. 보고 싶을 수 있지. 너무 힘들었나 봐. 아, 야, 집에 야, 있는 내 가족과 마을의 사람들 나에게 힘을 줘. 아, 이거 지금 약간 주인공 알지? 이거 눈 감고 이게 회상신. 회상신. 회상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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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충. 지금 올마이트 부금. 회상에서 내가 회상도 안 돼요? 회상신. 회상신. 지금 회상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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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신. 오케이. 어씨. 그럼 다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 아주 굉장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동료들의 이 행색이 굉장히 꾀지지 합니다. 누가 봐도 망자가 된 그 용자들은 어느새 어떤 마을에 당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경비병이 그 꾀죄자한 행색을 잠깐만요, 한 사람들을 잠깐만, 보고 잠깐만. 잡아버립니다! 잠깐만! 야 이 개새끼야!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서 죽어버린 그 용자와 친구들을 그리고 그들은 커튼 무덤에 붙여서 안 돼 안 돼 안 돼 버려 이거 회상신이야 이 두 개 야! 야! 아 아니 이거 야! 야, 마구나! 야, 마구나! 너도 안 되는 거 알잖아! 야, 니도 그거 억지인 거 알잖아! 야, 너네 끝낼 생각 하지 마! 아, 끝내야 돼! 아니야, 나 끝낼 수 있어! 나 끝낼 수 있어! 진짜! 야, 일단은 통깡이 가봐! 자 지금 거대한 벽을 느꼈죠 장자의 왕에게 그래서 집에 있는 내 가족들과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 나에게 힘을 줘 한 거죠! 그쵸! 그리하여 자신은 이미지를 시작합니다. 저 장세계 이미지. 왕을 이길 수 있는 자신, 저 장세계 왕을 이길 수 있는 이 거대한 벽을 부술 수 있는 자신을 상상해. 해봐. 하면서 해봐, 마법의 힘과 요정의 마법의 힘, 그 셋은 이제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이 거대한 벽을 부수는 자신을 형상화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왕자는 거대해집니다. 그래 오케이. 오. 이거 근데 그 인물인데? 왕자는 그렇게 거대해져서 거대해진 자신의 그 거다이맥스의 힘으로 거다이맥스의 힘으로 장작의 왕을 무찌르는데 성공하고 오케이. 불타는 검을 잡아 뽑게 됩니다. 오! 그리하여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옛날에 자신의 풀어나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들려오는 그리고? 목소리 폐하 일어나세요. 아 뭐냐고 폐하 일어나세요. 에? 설마 자신이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 회상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괜찮은데? 그렇게 아니, 이게 액자식 구성이었네 사실. 괜찮네. 그렇게 자신의 그 왕이 되는 식을 뭐라 그러지? 왕 이거 뭐야 왕의 계승? 즉위식 그렇게 즉위식 날 즉위식 날 잠에서 깬 왕자는 자신의 배후자가 될 늑대를 보며 안 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렇게 도대체 엔딩 카드가 뭐야? 왕이 된 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은 결혼했어. 안 돼. 아, 엄마. 야, 안 돼. 야, 근데 야, 검수가 누구야? 야, 근데 이거 아 근데 킹기 왔어. 킹기 왔어 이거. 거인까지 괜찮은데? 거인. 거인까지 괜찮아. 아 저 카드 취소된 거예요 지금? 에? 방금 낸 엔딩 카드 취소된 거야? 아 그건 네, 취소. 예. 됐어요. 좀 너무 애매. 아 그러니까 너무 애매해. 갑자기 아 대관식까지 너무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아니 이게 아니 나 대관식 듣자마자 그거 생각한 마지막에 야 그래서 이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왕이 되고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니 마음이 편안하고 나면서 딱 끝내는 그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거인이 돼서 리치킹을 없애고 이제 검까지 다 뽑아들자 그 마법이 사라지면서 다시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탑에서 내려와가지고 잠깐만요 청년이 돌아왔다고요? 왕자였잖아요. 해봐. 그러면 왜? 청년은 지금 거인에서 본인의 모습으로 변신을 한 건가요? 변신이 아니라 해제 아닌가 이건? 해제지.
아니, 어, 아니 근데 변신은 맞긴 한 변신이 풀렸다니까 변경된 맞는가? 신체고 애초에 그리고 변신이 풀린 것도 변신 들어가자. 근데 어. 해제잖아 보통 그런 건. 그 아 근데 맞는 뭐 말이 되긴 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해보자. 그래. 해봐 해봐. 어. 더가 또 이제 자, 끼어들고 그렇게 거인에서 장자여강을 무찌르고 어 이제 또 늑대 나오기만 해봐. 장자여강을 무찌름으로써 변신이 풀린 왕자는 검을 뽑고 오케이. 그들의 적이 죽음에 따라 드디어 그들은 결혼을 아, 왜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혼을 누구랑 하냐고. 그만 결혼해. 그리고 장자계 왕의 죽음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되찾은 요정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 이거는 나쁘지 않긴 한데? 나도 나쁘진 않은데? 그 투표합시다. 이걸로 어.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제 이야기 듣고 싶은가? 아 이거 플레임 형 이야기 저, 듣고 선택합시다. 그러면 플레임님 이야기 들을래요. 아, 듣고. 자 거인의 힘이 해제가 된 청년은 오케이. 검을 오케이. 뽑고 이제 탑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정말 많은 그 산전수전을 겪은 청년은 네. 지친 걸음으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자 마침 한 마을을 지나치면서 거기에서 말 한 피를 구해서 이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왕국으로 오케이. 이 전설의 검을 손에 넣은 청년은 드디어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 검을 바치면서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와 인정.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이 검을 바치고 어머니는 흔치 않은 이 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저는 왕이시게 드디어 이르시게?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오 네. 오케이 인정. 그러면은. 행복한 거네요. 인정, 인정, 인정. 그리하여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왕자였음을 시키고 자, 점점 내용이 산으로 가네요. 난 탈출해야겠다. 아무튼 아, 이렇게 해서 이거 요약 좀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이거 플레임 형이 요약 와 오케이, 길다 이번 거 마지막에 사람이 요약하죠. 야 이거 진짜 길게 왔다 기가 이거. 맥히네. 야 이거 야 이거 완전 그냥 대화 소사야 이거. 한번 플레임 형이 한번 쭉 한번, 스토리 한번 풀어주죠.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예, 예. 되짚어 봅시다. 옛날에 탑이라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설의 검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청년이 어? 뭐라고?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아, 어,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전설의 검이 있었는데 그래서 청년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이제 탑을 향해 갔는데 탑 앞에 그 살아 오케이. 움직이는 수호자 나무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거대하고 것이다. 위험해 보여서 이제 늪으로 도망쳤다가 늪으로 갔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숲은 사악한 다크엘프들이 살고 있는 숲이었고 네. 그의 간사함을 보고 있던 다크엘프들이 질책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악한 게 아니지 않음? 사악한 다크엘프라고는 했으니까 사악한 다크엘프들이었어요. 시험을 오케이. 내리겠다고 해서 이제 청년은 그들을 적으로 인식을 했죠. 네. 이거 무슨 강함이냐? 하지만 아, 근데 그 엘프가 너무 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 엘프는 너무나도 강한 상대였어요. 그렇죠. 그들의 강함은 어떤 보물에 의한 힘으로 강해졌던 거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냥 끼어들기인가? 그냥 끼어들기예요. 그래서 또 비열한 주인공은 그냥 숨었어요. 하지만 그의 은신술은 너무나도 허접했기 때문에 다크엘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네.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청년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다크엘프가 팍 쓰러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누이 누나, 아 이거 끼어들기 누이였던 여왕 이었던 거죠. 여왕이 누나인 오케이. 여왕이었던 거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저는 자기 자신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누나가 대신 왕위를 물려받아서 여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왕족인 그렇죠. 거임. 이게 뭐지? 그냥 마음이 작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속이 좁은 왕자가
그래서 막 속이 좁아가지고 막 아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업적이다. 누나가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걱정이 되던 누나는 이제 그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키운 마법이 깃든 늑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늑대를 줄 테니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와라. 라고 하고 이제 누나는 떠났어요. 마법을 쓸 수 있는 늑대. 그래서 빡세다. 이제 갑자기 그래서 마법으로 나무를 잡았어. 강해진 주인공이 기고만장 해줘가지고 늑대가 조심하라, 탑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 라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벌컥 문을 박 차고 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무너지면서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떨어졌다. 잠이 뭘까요? 잠재되어 있던 그 지하 감옥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스켈레톤들이 달각달각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와 나성용님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던 주인공은 갑자기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또 다른 힘에 눈을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하 감옥에 있던 스켈레톤들을 모조리 다 무찌르고 이제 탑으로 다시 올라가던 도중에 세장에 갇혀져 있던 요정을 발견해요. 네. 그 요정은 알고 보니까 그 위층에 있던 리치킹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 도난당했다고 도둑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장에서 그 요정을 구해주고 요정은 그의 보답으로 주인공을 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주인공은 이제 리치킹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탑에서 탈출을 합니다. 다른 건물의 창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진짜 강력한 독이 들어있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네. 건물에 있던 또 다른 유리병에서 독을 퍼다가 이제 와 여기에서부터가 빈 공간이 개쩔어. 갑자기 살아있으기야. 독을 가지고 이제 탑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네. 헤어졌던 늑대를 만나게 되는데 늑대가 다크엘프들과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크엘프들한테 그 독을 뿌립니다. 근데 독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이제 늑대한테도 치명상을 입혀버렸고 근데 요정은 지식이 박학해서 그 늑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까 말했었던 그 요정 아니 다크엘프들의 힘의 원천인 보물 보물을 부수면은 늑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부쉈더니 뭐 해독제가 나올 줄 알았건만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살아있는 또 다른 요정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요정. 그렇죠. 소원을 하나 빌어줄 수 있는 요정이었어요. 그래서 늑대를 살려달라라고 소원을 빌고 이제 그 늑대는 시유가 됐고요. 그래서 리치킹한테 셋이 탑에 들어가서 딱 도달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리치킹은 불타는 장작의 왕이었어요. 아, 갑자기 마티노. 원래 소문은 헛소문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리치킹의 정체는 불타는 장작의 왕이었고 너무나도 강력한 그의 자태에 그 주인공은 벽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막 집도 그냥 돌아가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왕 따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자 이런 유혹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랬지만 이제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자신의 또 다른 거대한 힘을 발휘해서 이제 거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거다이맥스를 했죠. 거다이맥스 실현해서 이제 장작의 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검까지 네. 다 뽑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탑에서 너무 지친 상태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아까 만났던 그 마을에서 말을 한 필 빌려서 이제 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다 겪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검을 바치면서 내가 해냈다. 내가 이제 왕에 대한 자격을 얻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흔치 않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정식으로 물려주면서 그렇게 해피엔딩이 됩니다. 아. 그래! 와 이거 뭐 대야소사야. 야 진짜 길다 이번 거. 이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우린 탈출! 뭐야 이게! 도망쳐!